네, 2024 S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프링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KT 로스터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펼쳐진 두 개 매치가 모두 2대0이었는데요. 예. 마지막 매치는 저 개인적으로 빅매치라고 생각해서 3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시즌 초반부터 두 팀 다 강팀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지금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거든요. 패배하고 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늘 매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팀은 약간의 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업권 안정적으로 갈만한 전력, 팀 이런 생각이 들만한 지난 시즌 성적이었었는데 그렇죠. 올해 지금 이번 서머 시작이 좀 좋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많이 해왔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생명 e스포츠는 1승 후 3연패예요. 그렇죠. 1승 3패입니다. 예. 그리고 KT 로스터는 3전 전승이었는데 지난 PS 유스전 네. 아쉽게 코스트리밍 경기를 패배하면서 3연승 후 1패가 지금 쌓인 상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경기 말씀하신 대로 두 팀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연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경기 하나생명 역시 경기력에서는 역시나 뭐 힘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도 KT를 잡고 순위를 좀 반등시킬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KT가 이제 3강 체제로 3전 전승팀이 이렇게 쭉 가다가 4승 두 팀 올라갔고 KT만 약간 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이것도 가만 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KT가 패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팀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오늘 승리 만들어내면서 쭉쭉 이어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만 승리하면 4승 1패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펼쳐졌었던 경기 앞서서 이미 디플로스키가 또 인터뷰 때도 그랬습니다. 다만 정말 강력하게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KT 로스터 입장에서 이걸 보고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가야겠죠? 그렇죠. KT 로스터 최근 경기를 패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POX 유스가 괴력을 뽐내는 그런 경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아쉽게 패배를 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다음 경기 이기면 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면 하나생명은 분명 1승 후 3연패이기도 하고 예. 하나생명이 정규 시즌을 보여줬던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안 좋은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대진 볼까요? 오늘 하나생명전 이후의 대진이 지금 전승 중인 T1과 디플로스키아죠. 와. 그래서 저거 그날이죠. 네. 홈그라운드 데이. 맞네요. 그렇네요. 6월 19일 세러데이. 네. 세러데이의 네. 멋진 경기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네. 흐름 잘못하면은 KT 또한 이번 시즌 장담 못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참 중요한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챌린저스 기준 최강의 팀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만 승리하면 그래도 한 걸음 쉬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KT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자 KT 로스터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이유는 바로 오렌지 전차에 걸린 급제동입니다. 그냥 제동도 아니고 급제동이에요. 그렇죠. 개막전에 승리하긴 했지만 이후에 3연패가 정말 뼈아픈 상황이거든요. 특히 하나생명과 3연패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매치 KT 디펜딩 챔피언인데 연패 끊어내면서 승리 만들어줘야겠죠.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안 좋은 소식인지 나오고 있죠. 맞아요. 비오스 전환 후 첫 단일 스플릿 매치 3연패! 3연패! 오늘 지면 4연패? 그렇죠! 하나생명이? 챌린저스에서 정규 시즌 때는 1위 다툼을 늘 해왔던 하나생명이? 그렇죠.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적도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서 4연패까지 하게 되면 이후에 경기에서도 이거 장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런 단단한 느낌이 좀 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되찾아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또 전력이니까 네. 자 오늘부터 오렌지 전차의 그런 힘을 오늘부터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의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키플레이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키플레이어는 캐스팅과 루스터 선수 탑라이너들이 나와 있습니다. 캐스팅 선수는 어쨌든 지금 최상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팀의 탑라이너답게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루스터는 물론 어려운 와중에 분전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표도 되게 안 좋아진 상태고 그렇죠. 루스터도 꼼짝 못하고 힘을 못 써보고 패배하는 경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실수도 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프링 기준 올 CL에 들기도 했었는데 그 폼이 요즘 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부터 쭉쭉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 내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마다 해결해주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루스터 선수였었는데요. 자 그런 모습 지금 지표도 그렇습니다만 이전에 봐왔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는 3은 어색한 그런 지표가 나와 있고요.
캐스팅 선수는 꾸준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스프링 우승 이후에 예, 좋은 분위기를 좀 나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KT 로스터의 선수들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한 번 졌습니다만 3승 1패는 아직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경기도 0대 완패가 아니라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한 거라서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 경기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수들 모두 미소가 좀 머금어져 있죠. 그렇죠.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BNK의 고점과 이제 KT의 저점이 맞물리면서 패배한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오히려 길게 보면 예방주사 느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앵그리 KT 보여줘야겠죠. 네, 지난번에 패배 위에 오히려 긴장감을 더 가지고 경기에 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난번에 패배가 KT 로스터 현재의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지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많은 것들을 증명을 해냈고요. 디펜딩 챔피언, 거기에 현재 3승 1패라면 여전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 본체 끝! 아, 지금 아무래도 케이트 로스터가 SK에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 아, 지금 챌린저스에서 그래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생들이 힘 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형들도 잘할 거예요. 에이, 같이 분위기 타고 올라가야죠. 고맙습니다. 에이. 자 그래서 오늘 경기 또 솜스타 코치님에 대한 응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연승가도 달리기 위해서 더 준비해왔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KT 로스터를 상대할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아 최근 기세에 다소 좀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농심과의 경기에서 3세트 혈전 끝에 좀 아쉽게 패배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농심이 국어 미아일이 합류하면서 단단해진 농심이긴 했는데 네. 한화생명 자체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로키가 처음에 출전하다가 이제 템페스터가 계속 주전 선수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를 치렀었던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전 3세트 때 로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분전했어요. 요네를 멋진 플레이 자주 보여줬지만 결국 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템페스터가 나오냐 로키가 나오냐 이것부터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팬분들이 많았었는데 로키의 선발 출전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할 것 같고 하나생명 지금 성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선수들 표정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응원을 오셨을 때 많은 승리를 가져갔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직관을 오신 거고요. 요정 분들이 많아요. 예, 예 맞아요. 예. 이런 게 재밌는 거고요. 경기를 볼 때. 와, 시혜를 믿는 탑, 캐스팅, 부스터 둘 다 파이팅. 와, 그렇죠. 진짜 완전 이거 모두 예, 양쪽의 탑라이너 모두 다 응원하는 거고요. 오늘지만 같이 죽죠. 왜냐면 4연패. 5번 경기에서 1승 4패하면 승률 20%. 아, 이거 좀 심각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생명 진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팀인데 네. 정말 좀 아쉬운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기력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프로에서만 아쉽다는 평가였었는데요. 이번 시즌 정규 시즌도 아쉽고요. 그리고 현재 KT 네, 블루사이드를 선택을 하면서 이번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감은 더 있을 만한 그런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1패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강팀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순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의 팬픽 K2팀 세네벤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경기가 그렇듯 1세트 때는 트리스타나 코르켄을 나눠먹고 맞아요. 서로 힘을 견주어 보는 그런 선택이 할지 좀 궁금하고요. 거의 뭐 공식 같았어요. 예. 루스터의 럼블이 또 2승이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적용을 해주는 모습인 것 같네요. KT 그렇죠. 피곤하게 경기하지 네, 말자. 그렇죠. 루스터는 또 럼블 플레이도 매서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리고 한방에 바이 종종 저격밴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견제할 만한 그런 카드들을 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익숙한 맛 미드 한 명씩 날아가지나요? 그렇죠. 뭐 바텀 쪽에서는 애쉬 이제 다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이 지워진다면 뭐 나눠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뱅카드 하나생명입니다. 스카너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럼블이 밴된 상황이라 그 상황에서 다 풀어버리나요? 트리스타나 가져가 우리 스카너 코르트 가져올게 이렇게 생각하나요? 하나생명? 자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니덜레벨입니다. 그런 선택인 것 같죠? 자 트리스타나 그래 그럼 나도 그리고 우리 스카너 코르트 아니면 스카너를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챔피언이 있다 싶으면 코르키 플러스 마오카이? 일단 코르키. 코르키. 그렇죠. 아! 네. 그럼 여긴 네. 세주 아니. 오, 1세트는 대체로 좀 약간 분위기 좀 이래요. 그렇죠. 네. 뭐 그럼 뭐 스카너까지 그냥 시원하게 가나요? 자, 세주 아니. 아마도 좀 피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스카너? 네. 오. 스카너.
나눠 먹는 구도. 그러면 여기서 루스타이크 사태 출동. 이야. 두두 등장. 와. 네, 지금이다. 네. 자, 루스타이크 사태가 출동했습니다. 티어가 높은 국밥 같은 챔피언들이 네. 야, 부글부글 끓고 있죠 벌써부터. 그렇죠. 필요한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뱀페이지 갑니다. 이런 뭐 바텀 쪽에서는 서폿은 뭐 레오나, 노틸 이런 챔피언들이 티어가 높은 느낌이고 최근에 카이사, 이즈, 제리 이런 하이퍼 캐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와, 그리고 레오나 밴도 요즘 종종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밸류가 높은 픽이다 모든 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레오나는 이렇게 픽이 되거나 밴이 되거나 최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픽까지 KT 자 고민 중입니다. 오 루시안. 오 상대가 나름 탱라인을 또 갖춰놨기 때문에 은하미 같은 조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토르키 마오카이와 함께 대치도 나름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식해지는 모습이고요. 이즈리얼도 요즘 티어가 높은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 어떤 팀이든 간에 제리를 가져가면 되게 뱀픽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 자야. 오. 이거는 카이사의 티어를 조금 올린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팀적으로 네. AP가 살짝 부족할 수 있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하나씩. 네. 뭐 KT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신경 써주고 있는데요. 양 팀 제리와 이즈리얼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카이사는 약간 대응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오 이러면 와 화끈하게 가나요? 근데 이게 브레이븐. 화끈하게 드레이븐 레나타 뭐 이런 거. 네. 카이사. 야 AP도 채울 겸 카이사로 가보자. 네. 자 결국 선택은 카이사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이런 구도면은 제리가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카이사로 가나요? 그럼 하이프가 그냥 제리 할 텐데요. 그렇죠. 하이프라면 제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흐름이죠. 저 제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이프 선수가 여러 차례 보여준 것도 이미 있었습니다. 네. 뭐 제리 노틸, 뭐 제리 알리, 뭐 라칸 이런 쪽으로 빌드업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입니다. 네. 자 하이프 선수 제리를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자, 다음 서퍼 픽까지 좀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리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펜타킬 머신이라는 별명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그런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꺼내 들었습니다. 노틸. 이건 무난한 픽이죠. 네. 이러면 뭐 하나 생명을 렐 뭐 이런 챔피언으로 받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죠. 렐이나 알리스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틸러스는 역시나 최종 픽이 됐고요. 그렇죠. 카이사와의 시너지는 렐이 좀 더 좋은 느낌인데 한타를 보자면 스카너를 카운터치기 위해 알리스타도 괜찮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렐을 선택창에 올려놓고 그대로 픽을 하면서 이렇게 도티의 첫 번째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하나생명 입장에서 뱀픽이 좀 잘 된 건지도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양 팀 조합의 컬러감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탱커형 챔피언들 좀 갖춰놨고 그리고 2-1 1체제 그래서 캐리력 싸움으로 경기가 흘러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마오카이 플러스 2-1 거의 뭐 신복자 예찬론자 뭐 이런 그쵸. 느낌의 그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런 맵픽 구도는 오히려 KT 루스터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루스터의 그 상태가 뭐 믿고 보는 카드고 마오카이가 좀 말려도 밸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픽인 건 맞고 또 레일도 인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요즘 카이사가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만 뭔가 팽팽하게 흘러갔을 때는 제리 같은 챔피언 대비 원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KT 루스터는 우리도 탱라인 확실하고 이니시도 다수 갖춰놨으니까 반반 가자. 반반 가면 트리스터나 제리인데? 토르키 카이사로 우리 이 투원일 간 캐리력 대결 우리에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생명 입장에서 딱히 대답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양 팀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력 차이도 조금 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생명도 정면 승부를 선택한 건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좋은 플레이로 예,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경기 준비됐고요.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로스터 하나생명 e스포츠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캐스팅 로스터가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이번 시즌 스카노 한번 플레이 했었고요. 자, 승리를 하지 못하고 비록 좀 패배했습니다만 두 번째 스카노 픽이 되겠습니다. 답 쪽에서는 뭐 루스터도 크산테를 뽑았기 때문에 한타 부분에선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제리가 카이사보다 좀 더 하이퍼 캐리적인 느낌이 있어서 카이사 레를 뽑은 만큼 바텀 쪽에서 좀 더 이득을 보고 싶은 건 하나 생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레일도 노필 상대로 좀 라인전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KT 입장에서는 마오카이보다는 세주안이가 좀 더 초반에 주도적으로 갱킹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카이사 원딜이 분명 이번 경기에서는 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슈퍼 플레이를 자주 보여줘서 임팩트가 강해서 그렇지, 제리 같은 원딜과 맞대봤을 때 캐리력 면에서 우위가 있는 픽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리 그냥 펜타킬 머신이잖아요 요즘. 맞아요. 그렇죠. 네. SK 기준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 뭐 제리만 펜타킬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뭐 4킬 5킬 네. 펜타킬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하이프 선수가 다시 한번 그런 모습 보여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코르티네 크리스타나 이 구도도 뭐 이 전 경기 디플러스키아의 세인트 선수가 쿠르키 잡고 압도적인 포스를 내뿜었다 보니까 또 임팩트가 좀 강한 건 맞는데요. 크리스타나 쪽이 좀 더 편하다, 다재다능하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미지 상대 잘 넣어주죠. 예. 선드립을 찍고 케이트가 압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생명 확실히 좀 위기에 빠진 이 상황, 또 1대1로 두 번이나 패배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 5할 때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1랩대 2랩 구도에서 네. 그랩 두 번을 제대로 좀 맞으면서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KT가 라인전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사실 레리 3렙까지 무난하게 찍는다면 노틸 상대로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이득을 많이 본 장면이었습니다, KT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해야 또 팀원들과 함께 승리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드 바텀이 동시에 밀 수 있는 구도다 보니까 KT 한박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적 정글에 들어가서 깽판 칠 생각이죠. 그렇죠. 네, 나세관이 잡식 정글러. 네. 그렇죠. 네. 초식인 듯 하지만 사실 잡식. 그렇죠. 예. 네. 확실히 1대1에서 밀어낼 수도 있고. 네. 그리즐리가 눈치를 보고 있긴 한데 네. 아, 느낄 수밖에 없네요. 이게 한 잘 먹었다. 그리고 그래. 오, 벽으로 넘어가면서. 야, 이것도 많이 아픈데요. 아니, 거리 유지를 거리 제기를 예술적으로 했는데요, 방금도. 그렇죠. 네. 이게 세즈완이를 도와주면서 복귀할 때도 길간을 맛있게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아프게 맞으면서요. 이거 좀 많이 아쉽게 되고 있는 바텀 상황입니다. 하나생명 시작부터 분위기상 좀 얻어맞고 있는 이런 구도는 좀 피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서로 밸런스가 좋은 조합관에 대결해서 이런 주도권 조금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스노우볼링이. 자, 바텀에서 소소한 이득을 보고 KT 자 지보를 교환하고 있고요. 정글 서로가 조우할. 자, 맞나 그런 위치? 네. 그리즐리 선수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한박이 좀 스마트하게 그리즐리를 쫓아내는 동선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와, 열받네 네. 진짜. 게임하기 좀 답답하네. 네. 그렇죠. 이러면 네. 뭐 그대로 내려가면서 쌍바이기 컨트롤도 가능한 상황이고. 네, 처음부터 약간 좀 꼬이고 있는 이런 하나생명이 되겠습니다. 네. 좀 쫓겨났는데요. 노틸러스까지 부르면서 아래쪽 바이기까지 먹어주겠다. 이거 노틸도 와주고 있어서. 그렇죠. 진짜 무슨 시야도 걷어내면서. 쌍바이게 얍얍! 너무 맛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저 블루 카정도 성공시키기도 했고 예. 꽤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한번.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계속해서 본인들 체급을 키우는데 예, 좋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동선, 꼬는 동선 한박 선수의 장점 중 하나긴 해요. 네. 적정글을 괴롭히는. 그리고 상대방이 네, 평소에 좀 해오는 흐름을 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탑 그리즐리. 그러면 마오카이가 턴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네, 잘 당겼죠. 정글 돌게 없기 때문에 오, 틀렸는지 위험한데요? 자, 잡을만한가요? 야, 이거 네. 잡을만한데 와! 잡아냅니다! 하나생명! 이런 걸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무조건! 네.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렇죠. 플레이가 아니었나. 좀 기분 나쁜 구도였거든요. 미드 1대1 라인전도 바텀 2대1 구도도. 맞아요. 사실 지금 정글링 돌 게 없어서 네. 턴이 남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좀 일자리를 잘 찾았죠. 네. 네. 그렇게 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와드가 있긴 했는데 그 전에 길을 여는데 뭐 3타의 연계가 굉장히 잘 들어갔고 맞습니다. 이게 전이 네. 이렇게 돼서 그렇죠. 그리고 빠른 전멸을 썼어야 사는 구도였는데 좀 각을 재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전멸도 빠지고 데스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루스터 입장에서도 킬을 가져간 상태라서 마음이 좀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뭐 캐스팅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데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상태가 킬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잘 버텨볼게,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 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중요한 또 바텀 라인입니다. 하이프가 네. 잘 사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생명도 지금 라인 당기면서 실수를 살짝 낭비시킨 느낌도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시야 걷어내주고 아까 그 제어하드 파이어드릴 겸 반응을 잘하긴 했어요. 아까 제어하드 요 지역에 설치된 게 이게 노틀이 지나갔었거든요, 이 위로. 네, 보고 지나갔잖아요. 예. 근데 제거가 안 됐어가지고 그리고 위에 핑크는 서로 제거. 네. 네. 이렇게 시야를 좀 제거하면서 압박 들어가는 또 KT입니다. 그렇죠. 탑이 탱커 구도기 때문에 미드 바텀 이 강가 시야가 더욱더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미드는 현재까지는 크게 뭐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자 서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끼 선수가 좀 안정적인 템트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확의 낯을 빠르게 간다라기보다는 첨가봇을 올리면서 좀 대응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이고요.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또 지키는 그런 운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드래곤을 선취하기 위해서 자 들려주고 있습니다, KT. 자, 그리고 유충은 그리즐리 하나씩 나눠가지는 구도로 가네요. 네, 양 팀 다 그렇게 사이드에 강점이 있는 조합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드래곤이 좀 더 기분이 좋을 수 있거든요. 유충은 어떻게 굴릴 수 있을지 하나씩 노려봐야겠죠. 본인도 또 선택을 하면서 이제 인데벨까지 찍어준 한박 선수고요. 세주환이 아주 좋은 이니시 능력도 어떻게 발휘될지 보겠습니다. 한타를 하긴 해야 되죠. 물론 저는 KT가 운영 주도권을 쥐면 트리스타나 중심으로 계속 압박하는 플레이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코르키보다는 아무래도 트리스타나가 철거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니까요. 한 방에 강타는 없어서 소름냅. 맞아, 지니가 먼저 왔습니다. 근데 뭐 계속 혹시 바로 그냥 허무하게 잡아버리는데요? 그래서 지니 그래도 롱키가 지금 혹시 루스터까지 들어갔다! 길을 연자 잘 지니 밀어낸 타이밍이 네. 좋긴 했는데 그 쫓아가면서 킬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에 반격도 나름 괜찮았는데요? 예. 서로 킬 교환 교환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글러들 잡아먹었죠. 오, 탑 라인이 좀 오, 태웁니다, 태웁니다, 태웁니다. 캐스팅이 지금 돌아가라. 예. 돌아가라, 여기로 못 지나간다. 어딜 편한 길로 와. 네. 이거 CS가 좀 많이 타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근데 이게 그 상태도 초봉쇠가 있어서 네. 네, 캐스팅도 네. 그리즐리도입니다. 이거 살짝 조금 더 맞아주고 혹시 각 비틀어서 그쪽으로 데려올려나? 라는 그런 것도 큰 벽이 있어서 그쪽으로 밀면서 각을 봤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맞았죠, 캐스팅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공이 안 되는 것도 쳤는데 그래도 딜 집중을 잘 했죠. 그렇죠. 근데 마우카이가 대자연의 맛을 남기고 와서 집적으로 들었고 예. 미드가 KT가 살짝 먼저 와서 그걸 잘 활용해 주는 느낌이었는데 진짜 멋진 반격이 나왔죠, 하나생명에. 맞습니다. 뭐 여찬몸은 둘 다 데려가나 싶었었는데요. 그 지니는 생존을 하면서 한 명씩 서로 교환이 되게 됐습니다. 자, 하나생명 오늘 KT를 상대로 연패를 끊을 수 있다라면 뭐 앞으로 경기에서 무서워할 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만큼 중요한 매치입니다. 하나생명 입장에서 더더욱이요. 확실히 이게 지금 3패긴 합니다만 체급 면에서 지금 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KT 상대로.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최고의 팀들이 뭐 만났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생명 이번 시즌 정규 시즌은 언제나 또 잘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 시즌의 시작은 이렇게까지 안 좋을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1승 3패인데 고평가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생명이 분명 이 정도 성적을,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성적을 낼 만한 팀은 아니다라는 걸 모두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이미 지난 시즌에 모두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실력을 매 시즌! 예, 매 시즌! 정규 시즌마다!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좀 무너진 장면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의 네. 이 성적이 조금 아쉽고요. 자, 시야를 뚫어주고 있는 웨이와 한방입니다. 자, 로키 잘 때려주고 있죠? 자, 체력 계속해서 갈가주고 있습니다. 이거 실자부시 당하고 네. 허무하게 시야를 좀 준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네. KT도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대도 교전이 나름 괜찮은 그렇죠. 조합이라 네. 살짝 눈치만 본 것 같고요. 적당히 했죠. 그렇죠. 그리고 라인 주도권도 미드바텀 거의 반반이거든요, 지금은. 밸런스가 상당히 서로 잘 맞춰서 네. 네,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은 아직 서로가 좀 킬을 만들지 못한 상황? 이러면 일단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는 유충을 양팀 모두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KT는 유충을 가져가면 분명 운영에 탄력을 붙여줄 수 있는 챔피언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충을 본인들이 가져갈 준비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시선을 걸어봤는데 여진 네. 안정적으로 빠지면서 박 선수가 루어 선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유충을 좀 고평가하는 팀들은 유충 타이밍에 라인을 수합하면서 맞아요. 오브젝트를 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것 하나 더 신경을 쓰는 팀들도 있는 거고요. 상태가 지금 바텀 쪽으로 걸어오고 있죠. 네. 이거는 유충을 좀 밸류를 높이는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생명도 우리가 먹으면 육류충이다. 이런 것들을 네. 몇 차 챙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카이사가 집을 갔다가 위쪽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그리고 유충 쪽 일단 노란불 켜졌고요. 자, 그리고 한박 선수가 이번에는 육류충을 칠 수 없다. 근데 카이사가 살짝 이게, 느려서 이게 네. 마오카이가 노골적으로 또 얼굴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오. 근데 지금 당장 대응을 카이사 그래도 예. 원거리 합류가 가능한 챔피언이니까 좀 교수를 노려보나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대로 챙기는 네. 구도인가요? 근데 이러면 사실 하나생명 입장에서 스왑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세주원이는 편안하게 한박 선수 방해받지 않고 챙겨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뭐 혹시 치고 나오나 하는 생각을 KT 선수들도 특히 한박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안 오네. 그냥 네. 먹자. 편안하게 먹자. 자, 이런 생각으로 그대로 유충을 좀 챙겨줬죠? 사실 한화생명도 한자를 좀 노려봤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루어의 집타이밍 살짝 예. 꼬인 게 뭐 아쉬웠나라는 생각도 들고 드래곤? 그래도 드래곤이라서 예. 드래곤 먹으면 뭐 결과적으로는 사이좋게 교환을 했대요. 네. 드래곤이 하나하나씩 네. 유충도 마찬가지 한반 서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KT도 욕심을 부리진 않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무리하기보다는 집 타이밍을 잡아주면서 다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KT였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나눠먹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요즘 마오카이 딜 템트리 가냐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예. 종종 선택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 정도 갖추고 나머지 탱템으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탱템만 갖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보시면 본인들 솔랭하실 때도 네.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솔솔하거든요. 또 물목 데미지가 또 대한테 올려놓으면. 자, 그래서 이 마오카이는 뭐 플레이했으면 대체로 픽이 되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싸우라고 화염용 협곡이거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게임. 그렇죠. 그리고 하이프. 재밌죠, 이러면. 예, 짭짤한데요. 그렇죠. 또 젤이기 때문에 벽을 끼면서 하면 안정감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달달한데요. 그렇죠. 진짜? 어 제리 또 하이프 선수 CS 소급상황도 좋습니다만 네. 이런 채굴은 더더욱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조금씩 갈가 먹어야죠 양팀 다. 네. 워낙 또 강팀들이 싸울 때는 원래 이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팀 다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 칼을 언제 빼들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1승 3패여도 하나생명 그래도 강팀의 이미지가 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까지 주게 된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하위권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초 뒤에 명분이 또 나오긴 하거든요. 전령. 궁금하네요. 네. 지금 양 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가 좋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양팀 공인이. 네. 네. 그래서 서로가 네. 힘을 키우면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명분이 나온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쪽 시간 싸움. 네, 서로. 양 팀 다 밀리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역 장악. 네. 밸류 싸움. 이쪽으로 가면 마오카이가 또 할 얘기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세주안이 또 규정이 1위씨 탱킹용! 먼저 때려놓습니다! 먼저 많이 때리는데요! 마오카이! 크리젤리! 크리젤리! 녹습니다! 아니 근데 하이퍼가 오기로 왔을 때! 잠깐만 근데 이거 진이 깊어요! 진이도 위험한데요? 네. 진이 잡혔고! 더블킬! 이러면 루어! 뒤늦게 캐스팅과 루스터 합류하지만 한박도 이대로 잡혀버립니다! 와 납치 됐어요! 와 그리고 얼건이라 이거 도망가기 쉽지 않은데요? 이거 납치해서 길을! 왜뚜기 아니 코팅이 됐지 하지만! 아 하나생명! 아니 이게 이렇게 되나요? 우와 이렇게 네. 됐어요. 영화같이 또 납치까지 해줬습니다. 네. 이게 하이퍼가 좀 적극적으로 벽을 넘어가면서 돌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서? 결과는 욕심이 됐죠? 네. 그래서 카이사가 하루 하면서 프리드리고 제리도 터지고 필사나도 네. 앞점프를 했는데 결국 아차 싶어서 직전멸 했습니다만 죽었고 이거 도원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로키와 또 로드. 네. 네, 그렇게까지 다 캐스팅을 했고 이것도 예
어떻게든 밟아서 치면서 하나를 데려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 중간에 납치에 기가 막히게 해서 하나생명! 여기서 이렇게 크게 득점을 합니다. 초대박을 쳤습니다. 맞으면서 바우트가 수비적으로 스킬을 썼던 게 굉장히 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아니 로켓 선수 벌써 현상은 300골도 네. 붙었는데요. 303입니다. 아니 미드원딜, 투원딜이 지금 303, 301 각각 3킬!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성장이거든요. 네, 현상금 둘 다 붙어 있고 순식간에 와 이거 상대방이 뭐 압박을 크게 느낄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드도 좀 유의미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와 이거 좀 큰일이 네. 났는데요 KT 입장에서. 그러니까 KT는 마오카이를 먼저 막 때리기 시작하고 원하는 대로 스킬을 활용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역시 과한 공격성은 활은 빨려 들어가는 진영이 나와버렸고 완전 꼬였어요. 이거는 진짜 똑같은 장면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하나도 못할 수도 있어. 맞죠. 자 그런데 이걸 정말 영화 같은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잘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회로 활용해주면서 역전 한타를 만들어냈고 게임이 좀 많이 유리해진 느낌도 있거든요. 네. 뭐 탑도 10이 예, 미드 원딜도 마찬가지. 이게 탑바텀 타워 교환하는 그립으로 보이지만 지금 전력 하나도 먹고 있는 거죠 하나생명이. 그래서 이 차이를 계속해서 굴리고 싶은 하나생명이 되겠습니다. 전령을 바탕으로 미드 압박하면서 다음 드래곤까지 양팀 다 노릴 것 같긴 한데 네, 전령은 하나생명 그리고 포블은 그래도 KT가 챙겨주긴 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일단 그래도 탑을 지금 당장은 지켜주고 있는 KT입니다. 살짝 스탠드도 잘 지켜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사실. 네. 이번 드래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포기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이제 10초 뭐 최대한 집 타이밍 꼬이게 만들어주는 건데 로켓도 세거든요. 그렇죠. 꼬이기만 해야지 본인이 잡히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랩잖아요. 네. 엄청 잘 큰 원딜. 이러면 KT 입장에서는 그냥 드래곤 주면서 탑 쪽에서 골드 땡겨오자라는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탑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상대 레벨이 워낙 또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오, 근데 이게 지금 하나생명이 그전 전령을 먹어줘서 속도가 좀 빠르긴 하거든요, 본대 쪽에서. 지금 네. 그 상대가 바텀을 밀고 있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미드도 네. 손쉽게 깨버리는데요? 이게 드래곤을 그냥 바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로켓! 허리케인! 아, 로켓은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오 근데 지니가 예. 최대한 도망가면서 아 이렇게 로켓을 제압골 먹었죠? 예, 그거 끊어버렸죠? 타워! 와, 나 막힌 활용! 줄리 줄리 드래프트 와 그리고 야. 아니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령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와 전령으로 진짜 야, 소위 뽕을 뽑았죠! 완전히요! 삼광은 이거 쉽지 않은 건데요! 거예요. 타워 두 번 깨기면서 두 번 깨요! 세 번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바텀 2차까지 좀 힘을 잘 갈가놓은 상황이고 턱쪽에서 네. 코르키가 죽긴 했지만 아래쪽에서 하나 생명이 가져온 것도 나름 많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게임을 재밌게 사이드에서 싸움이 나고 있고요. 지니 선수도 사이드 쭉쭉 함께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비틀!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가 편하게 깊어요. 플레이하는 건 좀 저지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카이사입니다. 자, 카이사 빠른 3류. 카이사 W 맞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맞으면 날라와요. 잘 빼고. 그리고 코르키는요? 네. 점프로 최대한 도망가면서. 어디까지? 아, 지니도 진짜. 야, 트리스나도 생존을 하면서 뒤로 잘 빠져 좋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KT가 하나생명의 미드 공성, 바텀 공성 다 성공한 건 맞습니다만 탑에서 제압골 먹었고 1차를 잃었어요. 네. 그래서 미드를 먼저 밀 하나생명이 그래도 얻어간 게 많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KT 입장에서도 얻어간 게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번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로키 선수 입장에서 실수가 좀 나온 장면이었죠. 미드 바텀 쪽에서 벌 수 있었는데 탑 쪽에서 막으려다 보니까 좀 데스로 이어졌고요. 제약골이 약한 제약골도 아니에요. 네, 여기! 오, 그리즐리가 그리즐리! 그리즐리! 일단 잘 못 두드리고 그래서 바운티가 자, 탈까지! 막아주면서 서로 서포터 교환되는 구도? 네, 루스터가! 뒷사리 겹돌이 제대로 왔더라고! 그래도 깨뜨게! 권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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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빌러들이 딜을 했어요! 이렇게 터졌고! 제대로 끝났습니다! 네! 정면 루스터! 오, 루스터가 그래도? 근데 루스터도 끝까지 맞으면 이거 못 버티는 것 같은데? 아니, 루스터가 잡아! 아니, 앞으로 한 번 더! 와! 이렇게 잡아! 와! 이러면 서로가 뭐 킬은 좀 나눠 먹는 구도긴 한데요! 3대3 교환이긴 한데요! 예! 유리했던 하나생명이 더 기분 나쁘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어느덧 트리스타나가 또 4킬이 됐습니다. 그리즐리 네. 선수가 콩마이타를 타면서 빠져나가려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그걸 한 바퀴 잘 캐치하기도 했고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나생명이. 근데 여기서
저 위쪽에서 등장한 저 전갈. 전갈이 갑자기 백돌 킥! 그러면서 배달을 줬어요. 그렇죠. 이각을 줬어요! 딜러에게. 네. 그나마 루스파가 여기서 더블킬을 만들어내면서 좀 교환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진짜 대피해도 이상하지 않는 흐름이었어요. 하나 그렇죠! 네, 그러면서 딜러들이 킬을 좀 많이 쓰러 담은 KT가 됐습니다. 저 이러면 하이프 선수도 킬 하나 챙겨왔고요. 트리스타나 그렇죠. 완벽 소화요. 그리고 제리도 이 정도면 다시 성장을 잘했다고 봐야 돼요. 네. 코르키는 아까 현상금 막 진짜 두둑하게 붙어있을 때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연달아 데스를 한 셈이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골드 네. 차이가요. 1000골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차이가 분명 좀 더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하나 생명이 멱살 잡고 좀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비슷해졌죠 이제는? 그리고 미드도 밀렸잖아요. 네. 와 이거 하나 생명이 진짜 조금의 실수만 해도 아예 역전을 당해버릴 것 같은 그림까지 가고 있고 그래도 카이사가 여전히 노데스고 현상금도 많이 붙어있는 상태니까 카이사를 잘 활용해서 사이드 쪽에서 깜짝 변수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변수를 한번 창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이거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 계속 굴려다가야 됐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좀 잘 안 되는군요. 그렇죠. 하나 생명이 그래도 카이사 레일 조합이기도 하고 룬스터의 크산트도 저 딜러를 노린 게 괜찮은 탱커기도 하잖아요. 앞라인 싸움도 괜찮긴 한데 적 딜러를 노려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좋은 자리 또 캐스팅 선수가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멋진 꿰뚫기를 통해서 저 팀원들을 다시 한번 좀 키워 줬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자 택치 이어지고 있고 로키 선수가 예. 아 이 데스 다인 것은 이건 상당히 좀 뼈 아픈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까 레벨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본인 막 13렙 상대는 11렙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레벨 똑같아지고 네. 앞서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자 흐름 자체도 예, 본인들 꽉 쥐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생명이 그 전에 벌어둔 게 있어서 골드를 살짝 리드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면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좀 났어야 되는데 KT가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본인들의 턴, 본인들의 상황 자체를 좀 좋게 잘 만들어주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하나 생명 입장에서 우리도 밸런스 괜찮고 투원 딜이고 밸류 좋으니까 그냥 한타 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먼저 물리면서 시작하는 점수 유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그렇죠. 저와 강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네. 카이사라는 원딜은 3코어 때부터 힘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하나 생명은 그 타이밍을 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현상금도 500골드 붙을 정도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루어. 자, 그러면 루어 선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팀원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겠죠. 자, 지니 선수도 이제 무한 성장 중. 언제나처럼 본인의 캐리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테타도 무한의 대원까지 나온다면 또 포스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주요 챔피언들 지금 레벨은 거의 똑같아요. 오, 골드가 살짝 모자른가요? 자, 돈을 모아서 완성. 이리 한번 붙어보자. 네. 그냥 과감하게. 바로 테타 지금 3코어다. 신문입니다. 데미지 빠른. 자 불러오는 건가요? 그리즐리도 근처에 있어서 예. 막하고 쳐요 혹시? 한 페이지 자 이렇게 데려왔고 대단해봐 앞다리 치기 그렇죠 여기서 로키 근데 일단 둘이 죽었거든요 이게 그 상태가 바로 들어갔어요 와 로키도 위험한데요 제리 트리플킬 이거 잘 이끌려고 찾아붙는 그런데 카이사 와 역전 분위기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참 결과론적인 얘긴데요. KT가 네? 불리한 것 같지 않게 게임을 하는 게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였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스타를 잘 키우고 있었고 이 3코 전성기 타이밍을 제대로 이용해줬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터프하게 치면서 싸움을 그렇죠. 계획하고 있었고 싸움을 열었어요! 그냥 대놓고 치면서 앞라인 싸움 하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와 스카롬 네. 대박 못 버티죠. 여기서 멋지게도 루어 선수가 좀 날아오면서 킬을 만들었습니다만 본인 또한 잡혔어요. 네. 하나 생명이 개전의 마술을 먼저 깔면서 상대를 당황시켰어야 됐는데 좀 그러니까요. 대응하는 기가 나왔고 여기서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진이 앞전부가 살아있었죠. 그래서 진이 선수 인기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현상금이 500골드까지는 저희가 또 확인을 했었었는데 네. 아 이번에도 굉장히 좀 많은 또 골드를 수급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구도에서 탱커의 성장도 중요하긴 한데 딜러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진이의 성장이 말이 안 되죠 지금 3.5코어. 네. 이미 말릴 수 없죠. 2000 약 500골드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요. 역시 트리스타나가 성능 면에서
조금 더 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 양상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평타 사거리도 네. 길어지고 또 치명타 원딜이기 때문에 고점이 좀 더 높을 수는 있거든요. 진이 뭐 걸렸다면 몇 대 맞으면 그냥 오우. 예. 그래도 뭐 바론이 당장 당한 건 아니니까 잘 버텨. 어. 여기 물렸습니다. 그리지. 잘 버텨봐요. 오, 스카노 위치가. 오! 아, 잘 잡았어요. 측면을 노려줬습니다. 패드키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상관없고요. 지금 팀에서 지금 데미지를 담당하던 루어 선수가 벌써 사라져서. 그렇죠. 이거 좀 큰일 났는데요. 궁극기가 거의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탱커도 있는 구도라 그냥 헤이트가 치면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마우카이 그거? 봐야 될 거 네, 자 그래서 바로 그렇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참 예. 싸움. 아 이거 아마 아, 네 이게 호응이 되나요? 예. 호응이 카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레리 싸움에 걸었지만 애매하죠. 애매하죠. 레리 두는 거 없어요. 그대로 잡 빕니다. 네, 그래도 루스터가 납치해서 어떻게든 예 캐스팅이라도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래서 KTO 한번 접나요? 접네요. 하나생명이 그래도 예. 바론을 막긴 했거든요. 막은 거긴 하죠.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요. 네. 네. 많이 아프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잘 버티면서 견뎌는 됐습니다. 그렇게가 약해서 앞라인 싸움 탱커를 녹이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좀 더 성장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하나생명도. 네. 이렇게 하나하나 칼라브리게 챙겨주면서 그리즐리 선수도 어떻게든 고군분투 중입니다. 자, 골차이는 1000볼드 정도 차이에서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 중이고요. 바로는 아직까지 어떤 팀도 좀 쉽게 가져가기는 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KT가 네. 추가적인 이득을 계속 좀 챙겨가고 네. 있는 느낌이라서 골드 차이를 벌린 건 아니지만 골드는 일단 역전을 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현상금이 오히려 이쪽 투어들에게 따닥 붙어버렸어요. 500골드, 600골드! 5165로! 그렇죠. 지금 정글 쪽에서 마오카이가 살짝 더 골드를 벌고 있어서 글로벌 골드가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네. 그리즐리 입장에서 골드를 딜러에게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골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번 경기 예 그리고 KT 다시 한번 또 원딜과 미드 완전하게 예, 원하는 만큼 성장을 지켜줬습니다. 그렇죠. KT 입장에서 미드 원딜을 너무 잘 키우고 있어서 그냥 앞라인 싸움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부딪혀보자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파란생명도 네. 사실 대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나씩 끊어먹고 버티고 이러면서 상대에게 발언을 내주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맞춰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예. 버티면서 어차피 드래곤도 이스택 이스택이고 호루키 4코어까지만 버틸 수 있으면 결국 한타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우리도 무한의 대감 있어? 그렇죠. 물론 상대는 4코어이긴 해요. 와 4코어, 그렇죠. 예. 투타가 도미닉 경 인사까지 예. 떠서 KT가 지금 바로 압박하면서 좀 더 굴릴 것 같거든요. 자 했던 거 한번 네. 더하면 상대방을 좀 낚시를 합니까? 지금이 위기입니다 하나생명. 네 다시 한번 또 바론 쪽 시야를 잡고 네. 있는 KT. 지금이 살짝 위기예요. 네.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대처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오, 데미지도 굉장히 빠르죠. 둘이 치고 있는데. 네, 뭐 둘이 쳐도 세 명, 네 명 네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카노 위치를 보면 한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상태도 지금 느끼면 바로 죽는다고 봐야죠. 맞아요. 위치면. 자, 그래서 한 방에 좀 싸움을 벌기가 서로 좀 부담스러운 네. 분위기로 좀 시작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생명 은하차차 한 방 대역전 뒤집기.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전 타이밍에 사실 네. 미드원딜이 전멸이 없기도 했고 트타가 워낙 잘 커서 바로 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나름 잘 넘기긴 했어요. 하나생명 혹시 본인들이 한번 네. 터보나 했는데 그건 좀 그런가 봐요. 맞아요. 네. 서로 드래곤을 먹더라도 네. 3색이기 때문에 바론 쪽 밸류가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서로 간의 바론 쪽 시야 심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생명이 너네 드래곤 먹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네. 계속 위치 잡고 있고 쳐요? 바로 쳐요? 쳐요? 아니, 아까 칠 줄 알았는데 지금 쳐요? 근데 이거 싸우기 잘 잠깐만요! 지금 바운드 네. 위치? 네 근데 6.5천이면 이거 진짜 보이긴 하는데? 오 이러면 와 먹었어요! 바로 잘 챙겨줬습니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살아가나요? 루스터가 식당에 또 납치해줬고 이거는 예. 그리즐리가 잘 맞아줬고 오! 도착합니다! 그래도 벽 넘어오면서 폭내까지 맞아 이러면 깨끗해! 이거 어떡하죠? 로키가 근데 오 근데 조이가 좋았는데 트리타나가 뒤를 잡고 있어요. 와 이게 이렇게 오 이게 이렇게 됩니까? 와 결국 지니의 도넛 플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KT 바로는 좋지만 그 이후의 대처가 상당히 훌륭했는데요. 맞습니다. 화를 줘도 뭐 2킬을 냈으면은 좀 아쉬운데 3킬 냈으면 이 정도로 또 예 네, 상대 인원 공백 타이밍에 계속 추가 공격을 할 수 있고 골드를 가져갈 수 있어서 이득이 나는 게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들어갑니다. 그래도
일단 설마조차 잘 막아주긴 했는데 아니에요, 이러면 뒷가방 안 되죠. 예, 그대로 잡힙니다. 이거는 원딜을 살려준 희생 플레이고, 근데 원딜이 살긴 했지만 일단 그리틀리시 5초. 바론을 먹지 않은 중에 바론을 먹은 것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끝날 생각이에요? 카이사도 지금 얼마 안 닿긴 했는데 마우카이 나오고 와 이러면 지금 끝이다. 빠른데요, 빠른데요. 야, 이거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게이트가 멋지게 역전해내면서 경기를 잡아냅니다. 제제 케이트 이렇게 이겨버리는군요. 와우, 하나생명이 바론을 잘 먹나 싶었는데 뒤를 쪼고 있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 한 방에 끝내버렸죠. 맞습니다. 그리고 타투균이 들어가면서 풍뎅까지 그대로 로키 선수에게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가둬놓고 때려버리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야, 와, KT 결정적인 순간에 회심의 그랩이 들어갔던 게 전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랩이 들어가서 홍대를 쓸 수 있었고 상대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면서 좀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트위터라가 막 무슨 자기가 탱커도 아니고 뒤에 자리 잡으면서 싹 다 선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전술이었고 거기서 한타 대승하면서 게임을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저는 한화생명이 이렇게 급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했어요. 네. 사실 한화생명도 한타가 괜찮은 조합이고 코르키가 4코어까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코르키도 힘이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좀 과감하게 바론을 친 나머지 뒤를 쪼여지게 되면서 패배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바론까지는 참 좋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약속이 좀 덜 되어 있는 모습처럼 결국 경기가 진행이 됐고 순식간에 세 명이 잘리면서 아예 넥서스를 지킬 수 있는 여유 병력이 결국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철가력이 말도 안 되는 풍스타나 같은 픽에게 유충을 몇 마리라도 주면 안 끝날 것 같은 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속도가 참 다릅니다. 순식간에 또 지니 선수가 키를 쓰러 담으면서 힘을 키웠었고요. 초반까지는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교환되는 그림이었거든요. 역사도 이렇게 스킬을 서로 주머니 밖으로 했었어요. 그 앞라인을 잘 뚫나 싶었는데 하이패드 과감한 움직임이 독이 되면서 그거는 하나생명 초대박이었어요. 그렇죠. 멋진 초대박 나왔죠. 여기서 하나생명 여기서 마무리하는 건 납치!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캐스팅이 꼬챙이를 뽑아보긴 합니다만 딜러울 챔피언이었죠. 그렇죠. 오히려 더 슬프게 잡혔죠. 짠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 싸움 계속해서 그리틀 선수의 체력을 먼저 빼놓고 싸우는 한판이 이어졌었죠. 한생명이 이전에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 한판부터 조금씩 비벼지고 있었던 흐름이었죠. 그렇죠. 한생명 또 한타에서의 힘은 뚫릴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연습 깨끗게 둘 캐스팅이 뒤로 나오면서 캐스팅을 딜러 쪽이 예쁘게 판을 깔아주는 플레이도 좋았고 이때부터 슬슬 지니 선수의 성장세가 말이 안 됐었습니다. 아킬까지 그냥 쭉쭉 달려버리면서 아이템의 차이도 벌릴 수 있었고요. 여기서 그냥 대놓고 앞라인 싸움 하자 라고 소리쳤죠. KT가 막 보고 있다가 완벽하게 앞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와, 역시 KT 괜히 지나치는 디펜스 팀이 아니다. 그리고 양 팀이 투어스 체계를 나눠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보다 보면서 세상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건 그냥 크리스타나 제일 쪽이 한숨 쉴 것 같아요. 그렇죠. 교체에서 투타가 템이 더 잘 나오기도 했고 사실 카이사와 코르키도 다들 다른한 면이 있긴 한데 앞라인 싸움은 확실히 0이죠. 단줄기언니 맞고 폭네. 근데 이게 중요했던 게 한화생명이 바론을 치면서 한타를 보기 위해 바운트를 돌려놨었거든요. 근데 그냥 KT가 본대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바운트가 집을 갔다가 한 명을 늦었어요. 여기서도 웨이 선수의 이런 멋진 모습 상당히 좀 과감했었고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의 POG는 바로 어떤 선수인지 보겠습니다. 오! 지뭐 KDA도 아주 깔끔하고요. 지니도 상당히 잘 넣어줬었고 그렇죠. 확실히 한번 성장했을 때 이 선수는 해주는군요. 네. 크리스타나가 전술적으로 약간 아쉬운 장면 그러니까 미스에 가까운 장면이 나왔었던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서 크리스타나 선픽하는 거지 라고 느껴지는 장면이 훨씬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했던 게 미드 쪽에서의 그런 격차가 나다 보니까 하타에서 좀 더 편했던 거잖아요, KT가? 그렇죠. 네. 확실히 조건을 뭔가 덜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리스타나를 통해서 아군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킬과 캐치 너무나도 좋았었고 게임까지 끝내는 마무리 또한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KT가 좀 어려웠었던 경기 뒤집어내면서 경기 잡아냈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는 또 어떤 경기가 나올까요? 다음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기 상황을 좋게 잘 만들었었던 하나생명. 하지만 마무리가 다소 좀 아쉬웠었고요. 반면에 KT 롤스터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원거리 딜러가 확실하게 좀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서 결국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서로 만족할 만한 뱀픽을 세트 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좀 아무래도 많이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렇죠. KT가 승리로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생명이 오히려 좀 머릿속에 복잡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생명은 뭐 누군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KT가 운영으로 곧잘 따라갈 때마다 뭐 반격을 날카롭게 한다든지 상대가 예측 못한 기습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장면이 안 나왔거든요. 네. 이 세트 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생명의 정말 묵직한 플레이, 전차 같은 플레이 아니면 진짜 재기발랄한 날카로운 캐리어를 뽐내는 플레이 둘 중 하나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나름 좋은 플레이가 나오긴 했었는데 결정타가 부족했다? 후반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해 왔어야겠죠. 그렇죠. 꾸준히 우리 체급은 이 정도로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결국 상대방의 넥서스를 깨지는 못 하는 상황이 확실히 이번 여름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끄럽게 이렇게 계속 잘 가야 되는데 뭔가 자꾸 걸림돌이 있어요. 그렇죠. 덜그럭 이러면서 예 뭐 바퀴가 조금 예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예, 타이어가 허리가 이제 삐끗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경기 이제 남은 경기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진영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하나생명 정말 절실한 그런 세트인데요. 자 블루 진영 선택을 했고 이번에 지면 1승 4패가 되면서 BO3 최초 4연패라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네.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 KT는 어쨌든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1패를 기록해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2대 완승을 거두면 네. 다시 기세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생명 화이팅을 네. 또 팬 여러분들 많이 외쳐주고 계신데요. 그리즐리 선수 보면서도 뭐 귀여우면서도 팀원들 잘 지켜줄 것 같고 파괴력 넘치는 그런 힘 다시 한번 보여줘야죠. 그렇죠. 저번 경기에서도 니달리로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에 마오카를 뽑아서 안정감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이번 세트 때 어떤 챔피언을 뽑을지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KT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승리였었고요. 오늘은 2대0이 날 칼퇴 가자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민재 화이팅! 캐스팅입니다. 네, 열심히 또 이런 응원을 받게 되면 우리 선수분들은 더욱 좀 힘이 나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요. 자, 앞서서의 승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번의 패배 잘 씻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KT 선수들 네. 칩 트리스타나는 다시 한번 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다음에 또 어떤 카드를 가져올지 참 궁금합니다. 서로 밸런스 좋은 조합을 잘 뽑았고 체급 싸움으로 갔는데 KT가 좀 우위인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생명의 뱀픽을 어떤 컨셉으로 뽑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뱀픽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한화생명 과연 1대1 스코어를 맞출 수 있을지 바이 밴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럼블밴 확실히 한박 선수에 대한 견제 특히나 이 바이는 네, 꾸준히 좀 나오는 게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르블랑도 밴이 나왔네요. 코르키 트리스타나는 1세트 때 썼기 때문에 못 쓰는 픽이고 그렇죠. 그 다음 순위는 르블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칼리아 같은 픽이 저는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바텀 쪽에서 지금 칼리스타, 애쉬, 세나 이런 챔피언들이 좀 더 티어가 높은 상황인데 일단 세나까지는 빠르게 잘라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애쉬는 요즘 살면 무조건 선픽으로 등장하는 챔피언이라 네. 그렇죠. 양 팀 모두 의식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 진영에서 애쉬맨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1픽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배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하나생명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르블랑에 이어서 정말 애쉬도 확실히 경기에 등장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칼리스타 벤에 씁니다. 너네가 애쉬 벤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죠. 애쉬 벤은 안 하면 무조건 가져오자 이런 계획인가요? 하나생명? 상대한테 선택권을 넘겨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애쉬가 최근에 뭐 서폿, 원딜 둘 다 티어가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벤을 해주네요. 네. 까다로울 수 있다 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네, 조기에 벤을 시켜버렸습니다. 탑 미드 스왑 가능성이 있는 픽인 건 맞고 예 여전히 저는 활용도가 높은 픽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팀 분위기도 조금 안 좋고 지금 진짜 나오나요? 탈리아. 예, 탈리아. 예, 탈리아 서픽하고 정글 미드 스왑 침전 걸고 네. 그렇죠. 예, 이게 좋다고 생각. 와. 와! 와! 와!
화끈하게 가는구네요. 가네요 진짜. 예. 가는구먼. 그냥 달려 나올 뻔했어요. 그렇죠.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드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혹시 이거는 약간 좀 그렇게 구수한 맛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 예. 그렇죠. 아, 그런 픽을 그냥 해버립니다. KT의 자신감이 보이죠. 벌써부터 요네 니탈리. 강팀의 니탈리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면 탈리아를 어느 쪽에 쓸지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생각. 네. 자, 이번 경기 이즈리얼. 레오나까지 혹시 뭐 바로 조합을 하나요? 자, 이즈 레오나 바텀 조로 갑니까? 고민 중에 하나생명. 그렇죠. 이즈리얼을 뽑았다면 서포터까지 나오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구도가. 네. 자, 그래서 익숙한 맛으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쪽을 구상을 하고 있나요? 자, 하나생명 고민을 오래 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오! 이런 미드탈리아의 정글 리신. 그렇네요. 와, 그리즐리도 그냥 정글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아, 와. 니달리 보고 리신을 픽하는 선택을 정글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죠. 네. 1대1 구도에서 또 6렙 찍게 되면 리신이 좀 더 주도권 있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먹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이고요. 네, 본인의 손, 피지컬을 믿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레오나는 우리가 가져오자. 레오나를 챙겨주는 KT. 그렇죠. 요네 니달리면 CC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서포터에서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CC 둘불 갖추고 있는 서포터죠. 그렇죠. 노틸과 비슷하게. 근데 노틸을 잡아먹는 상성이기 때문에 레오나를 먼저 픽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던 서포터 중 하나인 알리스타. 이러면 서포 쪽에서 좀 탱 서포트이 많이 밴드는 흐름이죠. 맞습니다. 노틸, 렐, 알리, 레오나까지 다 없기 때문에 하나숙명이 어떤 챔피언을 생각할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환한 미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 뱀픽을 즐기고 있습니다. KT. 자, 알리스타 이어서 이제 최종 밴입니다. 자, 다음에 서포터 특히 바텀 위주로 저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라칸까지도 밴을 해주나요? 오, 그냥 탱 서포 싸그리 그냥 야. 잘라주는 느낌이네요. 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한화 생명. 원딜 밴도 지금 많이 돼 있는 흐름이라. 그러게요. 레넥톤 밴으로 마무리하는 네. 한화 생명입니다. 레넥 니달리까지도 좀 의식을 해준 모습이고, 아 진! 이 친구가 숨어 있었네요. 네. 네. 자, 진 레오나로 바텀 듀오로 형성을 했고요. 마오카이? 룰루? 마오카이는 못 나오죠? 안되죠. 아 그렇죠. 예. 위에 이미 한번 삶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는 둘은 짝꿍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끝까지 화끈하게 가는 게 좋지 않나요? 네. 브라움이면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느낌이 드는 선택인데 그래도 픽의 이유를 보여줄 그렇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잭스로? 잭스 올려놨습니다. 네. 잭스의 픽의 밸류는 꽤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상대가 평타 기반 챔피언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마지막 밴? 네. 아, 마지막 픽? 좀 아니에요. 네. 그냥 올려놓은 거겠죠? 네. 그라가스. 그라가스가 또 잭스 상대로 많이 나오는 픽이거든요. 그렇죠. 앞라인을 또 든든하게 네. 맡아줄 수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최종 픽을 이렇게 그라가스로 마무리하는 KT 롤스터입니다. 자, 하나생명 e스포츠 이번 밴픽에서는 좀 만족스러울까요? 나름 이즈 브라움이 애쉬 브라움 다음으로 자주 활용되는 바텀 듀오인 건 맞고 그리고 또 뭐 내진탄 펀치의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이즈리얼 그렇게 빨리 가져갔어요. 확실하게 칼바 같은 거 해서 바텀을 막 때려 부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라인전을 하는 게 탈리아 리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었는데 브라움을 가져왔다는 건 밸런스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CC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상대의 공세를 받아내는 역할도 뭐 잭스가 됐든 브라움이 됐든 하면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뜨뜻 미지근한 뱀픽을 하나생명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반면 KT 로스터는 화끈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니가 요네도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플레이가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또 니달리가 어쨌든 강팀이 니달리 잡으면 별걸 다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또 니달리 진이 같이 있으면 포킹도 나름 되고 CC 연계 중심 역할을 진 레오나가 해줄 수 있고 또 잭스를 보고 그라가스가 나온 것도 수드 폭발 활용 여부에 따라서 카운터 역할을 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KT가 뱀픽이 조금 더 잘 된 것 같은데 하나생명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이 게임에서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밸런스는 KT가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생명이 이 챔피언들의 고점이 어떻게 터질지 이게 좀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렵더라도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과연 이번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두 번째 준비된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위기에 빠진 하나생명 이번 세트마저 패배하게 되면 이번 시즌 4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플레이오프만 가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게 네. 돈 벌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네. 시간입니다. 이런 벌기는 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네. 낚시는 진짜 10번 번 거 최근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쇼츠가 네. 돌더라고요. 그 쇼츠 조회수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까 권희슬 아나운서가 저에게 보여줬거든요. 조회수가 130만이에요. 아, 그만큼 네. 이 선수들 입장에서 10원이 아 10원? 근데 10원이 실제 스노우볼 굴러간다는 그렇죠. 우리 린다랑 해설 때문에 맞아요. 10원 네. 스노우볼 얘기가 좀 화제가 됐었죠. 아, 엄청 재밌었습니다. 캐스팅 네. 입장에서도 인사하다가 낚시하니까 아, 하늘짝 좀... 놀라가지고 한대 때려주는 거잖아요. 아 그거 좀 아니니까 네, 돈 벌지 말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야. 자 그래서 낚시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하나생명은 참 괜찮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좀 넘어지는 경기가 이번 시즌 좀 더 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까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세트는 그래도 또 맞불 작전인 뭐 리신 이런 챔피언도 나왔기 때문에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즐리도 리신 같은 챔피언 잡았을 때 이 정도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좀 상대에게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예. 사실 요즘 그리즐리 임팩트 좀 많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그리즐리 선수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즐리 리신 이걸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SK 올라가기 전에 예.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강제로 이끌어버리는 힘들 때 자,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확인해 볼게요. 아주 강하게 때려주고 있는 하이퍼 웨이입니다. 루어 선수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서 팀원들을 좀 구해낼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한 매치고요. 자, 탑구도에서도 루스터 선수가 최근에 좀 연패가 쌓이면서 자, 이전에 비해서 특히 크산테를 잡았을 때도 연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잭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드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원딜 킬러, 뭐 미드 킬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을 보여줘야죠. 예. 예. 드라가스가 잘 크기 시작하면 뭐 니달리의 뭐 쿠거폼 Q, 레오나이 Q 이런 걸 또 흡수할 수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루스터가 라인전부터 잘해주면서 한타 때 밸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초반 구도가 그라가스가 좀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초반에는 잭스가 푸시하면서 뭐 오버파밍을 한다든지 스타임을 빠르게 잡는 그런 구도긴 한데 캐스팅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게임 여출이 자주 비춰지고 있는데 캐스팅이 전혀 안 밀리고 오히려 제가 시간이 좀 더 그렇죠. 네, 서로 찾았죠? 예. 이게 정글러도 서로 위쪽 동선이라 어? 여기 한 방을 살짝 노려보자라는 움직임인데 네. 이거 뒤로 잘 빠져주고 있는 예. 니달리 창? 그렇죠. 또 안 들어갔고요. 피했고요. 그리고 근데 웨이까지 올라왔어. 예. 웨이까지 예 누가 네? 누가 먼저 오나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데미지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포터까지 올라와서 KT가 좀 더 지금 싸우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입장에서 네. 이걸 잘 흘려줘야겠죠? 그렇죠. 자 안전하게 살아서 집으로 가서 다음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로키 선수 아주 네. 딜변 매섭게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진이는 합류를 먼저 하고 싶어서 약간 맞으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체력 관리가 조금 안 됐고 그러니까 웨이가 여기까지 와서 뭐 킬이나 어시를 만든 건 아닌데 뭐 턴 낭비가 됐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 기절? 이러면 쫓아 잘 피해주긴 했는데 이게 평타 들어가면서 타! 저거까지! 하나생명 펍을! 예, 이게 예. 바로 저 로키 바우트의 아 환상적인 저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브라우미 펍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어쨌든 요네 성장세를 한번 틀어막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라인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생명이 괜찮은 이득을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탈리아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또 발빠르게 이것저것 다리면서 계속 개입할 여지가 있는 챔피언이라 KT 입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진희 선수를 아주 잘 물어주면서 치킨을 멋지게 만들어준 하나생명입니다. 영혼 방출하면서 스킬을 피하긴 했지만 네. 좀 바닥에 깔린 자갈을 밟을 수밖에 없었고 네, 맨창 연계까지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자, 바우터 스킬을 챙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킬이 약간 좀 아쉬운 서포트에게 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선수들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게임에서도 어떤 라인이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뭐 킬을 누가 먹었느냐에 따라서 좀 저랑에 대한 선수들의 판단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저희도 누가 킬을 먹을까를 좀 무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킬, 중요하죠. 킬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먹었냐 이것도 중요하고.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방금 또 치열했기 때문에 네. 뭐 브라움이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명 모여서 3-2-3-2 전멸 있어서 지각분도 오히려 왜 진짜 목숨을 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자, 그래서 좀 네. 피할 거 좀 피해주면서 자 그리고 잘 흘려준 로키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KT 입장에서 서포트 미드 전멸 교환이면 나름 괜찮긴 하거든요. 메이 선수가 그래도 무빙으로 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위기 상황이 좀 나올 듯 했었는데 로키는 네, 살았고 네. 자, 매섭게 상대방이 전멸을 또 빼놨습니다. 오, 정말 치열해요. 서포트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 그렇죠. 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원딜 쪽에서 하선은 네. 유출 치고 있고 그라가스는 살짝 받아먹고 있고요. 네. 제스가 먼저 밀고 내려오긴 네. 했는데 일단 그라가스 아직 좀 멀리 있습니다. 한 바퀴 이거 CC 연계당하면 위험해요. 연계당하면 안 돼요. 근데 웨이가 한번 커트해줬고요. 한 번 더 들어가면서 네. 이런 그라가스는 네. 위에 있습니다. 이달리가 전멸이 빠지긴 했지만 나름 상대의 턴을 잘 빨아주긴 했거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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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리고 말았습니다. 와, 완전 단점. 아니 왜 입장에서도 조금 맞았으면 오히려 네? 힘들 뻔했는데 네, 다행이고 네, 살아서 집으로 네. 잘 돌아갈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유층은 한박 선수가 챙겨줍니다. 와 서로 핑퐁하는 과정에서 KT가 그래도 니달리 뽑았기 때문에 유층은 좀 먹고 싶은 상황이었잖아요. 두 개라도 챙겨줬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세 개 중에 두 개를 좀 챙겨주면서 나를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야 리플레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스킬 한방 한방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보는 네. 재미가 더 좋았던 거죠? 그렇죠. 한박도 네. 뇌진탕 스택이 살짝 그러니까요. 모자르면서 그렇게 스턴을 걸리지 않았고 운명봉인도 네. 지각변동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약간 귀를 스치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들어가서 뇌진탕 터뜨리고 싶었는데 또 웨이한테 커트를 한번 당했고 그렇죠. 여기서 빠지면서 예. 지니 선수가 밑에 쪽에서 각을 봤죠? 그리고 여기서 예. 높이 높은인데 노려보나? 노려보나? 근데 지각대통을 오른쪽으로 밀쳐지면서 강제로 떨어지면서 예. 예. 요네가 몸이 들어가는 스킬이라 우경국인이 자, 뭐 대응도 좋았었고 자 지니 선수도 잘 살아서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우 선수도 거의 뭐 비드에 살고 있습니다. 지니 있는 원딜러들 간의 구도라 원딜보다는 비드 쪽 구도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우트. 자, 원딜러들은 서로 1대1 꾸준히 좀 싸움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웨이입니다. 그래도 한원 생명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나름. 그렇죠. 네. 잭스 CS도 나름 괜찮고요. 그렇죠. 아까도 한국 선수 여기. 이게 그리즐리가 창을 맞아서 순간적으로 네. 네. 일단 뒤쪽으로 빠졌고요. 그래서 네, 창으로 좀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한박입니다. 자, 측면 시야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KT고요. 라이프 선수도 드래곤 쪽까지 올라와줬습니다. 네. 거듭 생각해봐도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게 그리즐리의 리신이 지금 활발한 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약간 좀 맛있게 네. 밍밍하게 하면 좀 안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이거 이즈리얼도 올라오면서 교전하자. 네. 자, 드래곤! 네. 그러니까 브라움도 사실 이런 교전에서 그렇게 밀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좀 꽤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브라움. 근데 이렇게 방패 빠지면 가지고. 네. 근데 드래곤 리셋? 그렇죠. KT가 그래도 시야를 먼저 먹고 니달리 강점, 폭기 이런 거. 조금씩 밀어내고 있긴 해요. 네, 서서히 상대방의 체력을 갉아먹어주고 있는 한박입니다. 자, 드래곤 아직까지 주인이 결정되지는 못했고요. 그러면 하나 생명이 살짝 양보하는 흐름이죠? 네. 그러면 KT가 드래곤은 먹겠네요. 줄거 조가 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드래곤의 주인공은 주인은 KT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커보자 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죠. 그리고 시야를 먼저 먹혔기 때문에 뚫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리하기보다는 자, 확실한 상황이 좀 됐을 때 싸우자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생명이고요. 아까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면 리신이 활발하게 라인 게임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브라움이 킬을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정글링 싸움에서 딱히 안 밀리고 있어요. 맞아요. 니달리하고 단적으로 그냥 정글링 정글 캠프 개수를 비교를 해봐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즐리가 원래 또 성장력에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성장을 충분히 원할 만큼 하면 뭐
초반에 막 갱킹으로 이득을 보지 못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판단이 어떤 결과와 이어지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KT가 어쨌든 그동안 조금 더 팀적인 플레이는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양 팀 다 유충 나오는 타이밍에 라인 스왑을 하면서 위쪽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런 분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잭스가 약간 성장을 앞서 나가고 있어서 맞아요. 거칠게 압박을 하고 있고 본인이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탈리아에게도 힘이 실리거든요. 맞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쫓아다니다가 커버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캐스팅 입장에서도 밸런스를 위해서 탱 드라가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잭스를 압박하기 이제는 쉽지 않거든요. 네. 말 그대로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루스터가 그래서 좀 편하게 크고 있는 상황이고 평타 기반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루스터가 잘 성장만 한다면 한타 때 좋은 활약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하나생명도 어쨌든 상대가 데려가 가져갔으니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이런 거 가져가면서 네 마리 다 먹으면은 진득이 나오니까. 근데 네. 이게 하이브리 위치가 옆구리 옆구리 돌! 옆구리 커트 볼? 네. 카운트가 막아주긴 했고. 길게 조회력 전반까지. 어이구, 잭스 드라가스도 돌아와요. 싸움 커집니다. 다 같이 오는데. 캐스팅 위치. 네. 근데 이게 배치기를 들고 있어서. 오, 지니도. 여기다 지니가. 민스탕 스택, 이스택. 그리고 서로 포기 싸움. 카운트 위기. 근데 오른쪽 갈라버리면. 하이브리 다 차렸죠. 근데 지각 변동이 잘 들어간 느낌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반칙 들어가면서. 루스터가 살짝 반겨. 근데 호응이 되나요? 자, 여기서 아직 K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꿀렴에 나가먹으면서 자, 싸움 길어집니다. 이유축 쪽에서 스케이션 하나 하나 중요하고요. 오! 예. 자, 계속 피하고 있고요. 바운드 체력 계속해서 얼마 오는데 착착! 일단 탈리아 잡았고요! 루스터는요! 반격으로 시간 가져가면서 루스터 깊어요! 루스터! 일단 나왔고 선배 일단 나왔고 근데 배치기 맞았어요! 그렇죠, 크리즐리도 잡고 들어가고 차 들어가면서 한방이 점프! 와! 배치기 한방 들어가면서 그리고 주 3차까지 와! 케이드 올라갑니다. 서머의 여름에 KT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맞아, KT 아니, 한타 너무 집중력이 미쳤는데요 정말. 우와, 한타 집중력 대단한데요. 지니가 일단 파고드는 그 플레이가 아, 아까 픽 되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지니 요래도 잘하더라. 그렇죠, 그렇죠. 예. 파악하게 경기를 막 지휘해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커튼콜 위치가 날카롭게 있는데 한타성분도 잘 빠졌거든요 나름. 네. 나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뒤로 잘 빠져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치하는 과정에서의 니달리의 패킹이 한두 개씩 들어가면서 브라움이 피갈리가 안 되기도 했고 그렇죠? 네. 여기서 창, 빵, 어. 그리고 전투 이탈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달라났는데 달라났는데 이 결단을 안 내린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도 좀 돼야 됐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애매하게 때리다 말았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와, 지니가 여기서 야 이렇게 가다가 슛! 와! 아니 정말! 지니 대단한 것 같네. 스스로가 메셔스로가 확실히 만들어낼 줄 압니다. 네! 스스로가 나름 시선을 끌면서 전멸로 나와보긴 했습니다만 한 방에 창이 또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KT는 다소 어려운 전투가 될 뻔도 했었습니다만 특유의 집중력과 한타에서의 이런 본인들의 실력으로 이렇게 극복을 해냈고요. 아, 다시 한번 KT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유충도 다섯 개 먹었기 때문에 진드기도 나오는 상황이죠, KT. 네. 이런 하나하나가 크게 좀 불러가고 있는 겁니다. 한방에 창 훅 뚫리네, 지금. 오! 바운드 전용이에요, 무슨? 유의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몇 대만 바운드가 네. 특별히 덩치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예, 너무 그렇죠. 잘 맞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력 나오는 14분 턴이라 네. 밀어내면서 오브젝트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박 선수는 더더욱 본인이 아주 기분 내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아, 근데 탱크라가스에다가 저렇게 또 체력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창암 오! 오! 또 아니 창이 아니 그럼 콜! 이거 자리가 일부러 줄 것 같은데 위치가 아니 일부러 줄 것 같은데 이거 진이도 순간이동이 있어서 좀 많이 아프죠? 파나스맥의 한쪽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긴 한데 그래서 잡았어요 여기 잘 잡았네요. 근데 위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바텀 쪽에서 요네가 편하게 크고 있어서 네 저렇게 한 명을 좀 잡아내면서 하나 또 좀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탑타운까지 최대한 따라가주면서 자 KT는 미드와 바텀을 동시에 야 두 쪽을 양방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미드가? 아 이거 열심했는데요? 열심히 때리니까 부서지는데요? 이러면 전력 먹을 필요 없죠. 어차피 미드 빌려고 먹는 건데. 그래서 유충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대로 예 이제 포부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오유충이기 때문에 자리 비우면 진짜 타워 바로 날아갑니다. 예 미드가 좀 썰렁하긴 했는데 그래도 상대가
원딜 진이라서 이게 되려나 싶었습니다만 이달리가 와서 열심히 거들었고 봉성이 성공했어요. 네. 자, 그리고 야, 니달리의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게 지금 2킬 0데스 훌륭한 상황을 만들어낸 한방입니다. 네. 그래도 뭐 얻어가는 게 있긴 했으니까 하나씩은 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챙겨간 느낌이긴 한데 KT의 몸돌림과 플레이가 좀 날카롭다,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야금야금 이득을 보고 있는 건 결국 KT라 한화생명의 한방 카운터펀치가 어떻게 들어갈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어쨌든 사이드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잭스를 이 정도 키운 건 천만 다행이고 또 드라간스를 한번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네. 혼자 뭘 하지? 맞겠죠? 브렉처라가처럼 개구리가 살짝 부족하죠. 네. 숨어서 라인을 좀 받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령을 챙겨주는 KT입니다. 결국에는 KT가 전령까지 가져갔어요. 어디가 됐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도 나름 드래곤을 네. 먹으면 할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의미에 나름 주권조가 되겠죠. 일방적으로 주권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렇죠. 네. 네. 본인들도 필요하면 나름 먹어야 할 것을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진 않긴 한데 한화생명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동의합니다. 네. 주도권이 그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라 특히 요네 탈리아 구도는 사이드에서 만나면 요네가 많이 편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체는 잭스가 되어야 해요. 한방 CC 연계? 벽을 넘어가긴 했는데 쫓아갑니다. 미시 쫓아가면서 그림이 이거 이게 이렇게 됐네요. 한방이 넘어졌는데 그리고 순간이동. 그렇죠. 여기서 웨이 아 지금 못 갑니다. 길이 없는데요 지금. 아무런 길이 없는데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아니 노웨이 노웨이예요. 탈출구도 없었고요. 그 어떤 것도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두 명을 주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잘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요? 예. 예. 발목도 삐끗하면서 넘어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 니달리론 이런 것도 생각이 났거든요? 잘 굴리다가 결국 한두 번 이렇게 넘어지면 이게 아무리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먼저 선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생명이 철통신계를 하고 있었던 느낌입니다. 그렇죠. 입을 쩍 벌리고 있다가 네. 잘 들어왔구나. 잘 잡아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꽤나 만족스러운 이득을 가져간 하나생명인데요. KT 입장에서도 넘치는 자신감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습니다. 사실 KT의 조합이 주도권을 잡은 저런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예, 니달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상대를 자꾸 이렇게 불러들여서 대치구도에서 포킹으로 재미 보는 게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뭔가 예, 먼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한번 자빠진 것 같고 하나생명도 이제 슬슬 감각이 돌아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대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진 않거든요. 1승도 네. 그렇고. 그렇죠. 반격이 나오곤 있어요. 대체로 아주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KT인데요. 자 이것에 정말 멋진 좀 응수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1세트 때도 나왔던 얘기가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하나생명 지금 골드도 비슷하고 나름 잭스 잘 키우고 있고 그렇죠. 장점이 있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방을 턱쪽에 넣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면 KT는 한방이 정말 강한 팀이거든요. 맞아요. 결정적인 카운터펀치를 제대로 날릴 줄 아는 팀이라서 그런 부분을 하나생명이 계속 좀 신경 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분위기를 잘 따라가면서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하나생명인데요. 이제 마무리까지 넥서스를 깰 때까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트 선수 사이드의 제왕 조 잭스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잭스가 지금 주도권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라가스도 단단하다 보니까 타워까지는 좀 치기 애매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하이프라이트가 아주 멀리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귀찮게 해주는 역할 잘해주고 있었는데요. 미드 포탑이 쌩쌩해요. 그래서 그렇죠. KT가 분명 실정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성을 당하는 게 아니면 여전히 턴을 생각해봤을 때 좀 여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하고요. 다음 드래곤 싸움이 좀 좋은 명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양 팀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도 아까 신내서 계속 템포를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번 자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좀 신중합니다. 천천히 가고 있어요. 빠르게 달리다가 네. 네, 이제 속도를 확실하게 좀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니달리 같은 챔피언은 넘어지면 두 배로 아픈 느낌도 있어서 한방 입장에서는 좀 아 이제는 좀 안정적이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레오나 먼저 보내면서 창 연기하면 되거든요. 네, 특히 니달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면허증 같이 자동차 뭐 이런 네. 것처럼 예, 네, 그렇죠. 몇 명만 뭐 사용하는 네. 뭐 이런 챔피언처럼 막 종종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참 어려운 챔피언인가 봅니다. 그렇죠. KT가 그래도 CL 기준으로는 강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지금 한박 선수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건 좀 기분이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하나생명. 그렇죠. 탈리아 유닛 구도가 많이 불편해서 예. 오랑검 템플이기도 하고 사이드를 잘 밀어냈죠. 네. 예, 이게 요네가 지금 탑을 너무 쉽게 또 가져갔어요. 원래 이제 팀원들이 옆에서 커버를 해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골드가 살짝 역전. 네. 다시 비스트. 비슷해지고 그렇죠. 있고. 잭스가 바텀 쪽 뚫어내고 싶을 것 같은데 아까도 린타나 해설이 말씀하셨잖아요. 탱그라가스가 라인 형성도 아까부터 계속 여기에 상대 입장에서 와 진짜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잘 버텨주고 있고 라인 형성도 잘하고 있어서 쉽게 안 뚫립니다. 그렇죠. 자, 본인 역할에 확실히 좀 충실하네요. 버텨만 내자라는 것처럼 타워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반대가 잘 뚫고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 입장에서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결국에 드래곤 싸움이 예.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 좋은 명분 네. 나왔습니다. 미드도 서로 이코 완성시켰고요. 명분 네. 그리고 전력 열심히 가네요. 계속해서 예. 이것저것 압박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KT 나는 또 공성 성공. 오 니달이 또 한번 물어주고 바깥에 물어보면서 네, 네. 친구들 물어봅니다. 야구리 없을까? 팀원들이 호응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럼 바텀 쪽에서 전령이 좀 사이드 관리하고 있는 것도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열받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네. 사이드 돌고 있습니다. 로스터 이미지가 강한 조합은 아니라 오 그냥 보기에 잘피하긴 했어요. 네. 오 근데 캐스팅도 전멸 빨려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그라가스 살짝 캐스팅 갇혔고 캐스팅 네. 잡혔고 그리고 왼쪽 레오나도 지금 더블킬 달리아 더블킬. 자 이것도 큽니다. 예 네, 이게 진의 사타로 뭐 리신이라도 마무리를 네. 하나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왔고요. 진이 여기 들어와서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진이도 네 살짝 위험한 상황. 아니, 이걸로 이거 잭대 오지마. 아니 3명 아닙니까? 나름 예. 잘 큰 잭스가 있어서 요네도 지금 활약하기 예. 쉽지 않아요. 적당히 하다가 생각을 바꿔주는군요. 하나생명 이러면 득점 성공. 킬도 가져갔죠? 용색도 앞서고 있죠? 그렇죠. 상대를 살짝 빨아들이면서 캐스팅 선수의 정멸 약간 실수가 나오기도 했고 상상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운영 공인을 잘 피했죠? 하나생명 맞습니다. 들어가서도 정멸로 좀 빨려 들어오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았고 변수 캡처를 했으면 쉽지 않아서 맞았으면 저거 죽었거든요. 자 그리즐리도 온몸을 비틀면서 어떻게 살아가긴 했어요. 진짜 네. 제자리에서 트위스트 춤을 제대로 춘 것 같은 플레이였죠. 근데 여기서도 뭐 이러길래 아니 잠깐 이게 새벽인데 그렇죠. 아무리 상대가 체력이 좀 낮은 체력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나 싶은 타이밍에 적당히 하고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해주고 있는 저 하나생명. 예 그렇죠. 자 하지만 넥서스를 깰 때까지 이런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생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잽이 나오긴 했거든요. 좋은 스트레이트가. 네. 그래서 KT가 살짝 휘청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방!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긴 해요. 하나생명. 마무리가 대체로 안 돼! 네. 이것도 여기서 혼자 폭발! 지금 그린들리가 쉴드로 살짝 버티면서 웰틱 쉴드! 달라진 하늘! 그리고 직각 변동! 땡깁니다! 그래서 레오나를 오히려? 우와! 잡아냈습니다! 슬슬! 차이를 벌릴 수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근데 진이 일단 전멸이 있긴 한데 네. 오! 와! 루스터! 루스터! 와! 와! 루스터! 그리고 와! 예측으로 파운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예. 오! 이거 밀어내면서 바론까지 쳐야겠죠 지금? 그렇죠. 하나생명? 대략 시점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그나마 위험 요소는 니달리가 살아있고 오! 이게 많이 없죠? 잠깐만요. 내가 이러면 바랄려지는데요? 그렇는데요? 네. 결국 큰 득점을 좀 가져가지 못합니다. 바론까지 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생명? 정말 신출기 보란 이런 또 요네의 플레이 덕분에 또 시간을 벌고 있는 KT 로스터입니다. 게임이 어우 네, 엎치락뒤치락하는 난전입니다.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생명이 좀 더 가져간 건 맞거든요. 진도 노데스였는데 맞아요. 데스를 만들어줬고 쭉쭉 밀고 들어가면서 킬이 필요한 챔피언들이 킬을 가져간 상황이 있었는데 예. 브라움이 죽은 건 뭐 아쉽게 하겠지만 그래도 뭐 다음 턴에 우리가 노림수를 던지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KT는 분명 손해를 좀 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끌려다녀도 미드가 먼저 일단 미드 중심으로 계속 숨어가면서 턴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최대한 요네 쪽에서 사이드 주도권을 잡아주면서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KT 입장에서 들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정면한 타는 결국에는 브라움 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빨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잭스의 활약이 나올 여지도 있어요. 이제는 잭스가 잘 컸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이 확실히 나오니까 한타 5대 꽝 부딪혔을 때는 KT가 계속해서 좀 패배하는 모습이 자, 이번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아 이즈리얼 현상금도 붙었고 잘 큰 거 맞거든요. 근데 요네 진의 지금 KDA 상황, CS 수급 상황을 봐도 예.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생명이 약간 가정한 건 더 많긴 한데 저는 좀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세트도 그렇고 운영 단계에서 KT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지금부터 지금 하나생명이 유리한 부분이 그래도 나름 있다 보니까 그걸 굴려 나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슬슬 잭스도 타워 칠만 하거든요, 이제는. 네. 자, 이제는 보여줘야죠. 네. 그냥 밀어대면서 네, 그냥 그라가스 푸시하고 뭐 타워 쳐도 되는 상황이고. 네, 네. 자, 그만큼 루스 선수 네. 이제 확실히 사이드에서 자신감이 차오를 만한 그런 상황까지 잘 만들어놨습니다. 달라진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오, 자신감이 좀 있죠, 이드리얼도. 네, 슬슬 포킹하고 압박합니다. 네. 본대 쪽 밀어내면 이게 요네도 사이드 반 이상 나가기 쉽지 예. 않은 구도예요. 물론 이즈리얼이 저렇게 계속 상대를 괴롭혀도 니달리가 막 킬 한 두어 방 하면 커버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두드려야 열립니다. 이게 분위기가 네. 살짝 바뀐 느낌이 있는 게 미드 쪽에서 이즈리얼이 선푸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진이의 요네도 좀 사이드 압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고 오히려 잭슨은 뚫을 수도 있거든요. 네, 속도를 좀 올리면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잘 쥐고 있습니다. 자, 하나 생명 먼저 움직이면서 혹시 바텀 압박을 좀 더 세게 줘보나요? 아웃도 네, 바텀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프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면 밀려나야죠. 계속 운영적으로 예. 예. 하나 생명이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드래곤까지 연결시키면 3스택 맞아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드래곤 네. 스택입니다. 자, 진짜 실수 없이 잘 가야 해요. 하나 생명도 맞습니다. 네.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생명 한타는 많이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로키가 지금 팔목고대까지 나오기도 했고 딜러들도 전멸이 다 있는 상황이라 KT가 이번 드래곤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자, 그래서 KT도 일단 시야는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꽝 싸우기보다는 네, 니달리의 장점 힐과 창, 포킹 이런 게 나와줘야 될 것 같고 KT는 그렇게 해주는 플레이가 계속 네. 이어져야 됩니다. 네. 김 선수도 미드로 모이면서 이번 드래곤에 대한 대비 해주는 KT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드가 있다. 먼저 그렇죠. 뭉쳐서 자리 잡으면 된다. 그리고 네, 니달리의 강점도 드래곤 나왔어요. 덧깔면서 최대한 네. 진영 잡고 있고요. 네, 어? 루체스도 잭스 뒤. 자, 여기서 타이아 근데 이게 달라줍니다. 요네는 돌아오는 거라 네. 이쪽에서 하이프가 맞으면서 빠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존을 했습니다. 네, 루터가 약간의 드리블 통해서 네. 그걸 통해서 자, 드래곤 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의 지금 위치가 까다롭긴 하거든요. KT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루스터 네. 계속해서 상대방 귀찮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미드를 먼저 미는 건 하나생명이라 예. KT가 좀 더 급해요. 그래서 드래곤 버스트 드래곤 근데 리신이 있어서 일단 잘 먹었어. 예. 교전은요? 전투는요? 웨이 전멸로 핑퐁 저 왼쪽으로 빠지면서 그린지리가요! 그린지리! 파워 빠지면서 그러면 잠깐만요! 최대한 맞아줘야 돼요? 잘 맞아줘야 됩니다! 바우스 방패 열면서 그리고 웨이가 잘 살아갔어요 이번에. 네, 왼쪽으로 전멸 생각하면 한 바퀴 잘 돌았고요. 아니, 드래곤은 아니 미드라도 이러면 하나생명 그렇죠. 하나생명이 드래곤을 줬더라도 네. 상대 밀어내면서 미드라도 밀었어야 되는데 미드도 지켰습니다. 아니 미드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레오나 쪽이 좀 시선이 끌리면서 그렇죠. 네. 이러면 이번 경기 장로까지는 상당히 좀 먼 시간 예.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은 그런 승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세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죠. 드래곤을 나눠 가지면서 결국 바론 쪽에서 승부가 나는. 그렇죠. 어제 확실하게 유리해져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생명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잭스도 잘 키웠고. 네. 근데 좀 소극적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1승 3패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한 세트를 내줬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생명 답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탈리아 궁이라든지 예. 스킬을 바로 운영 궁인 네.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뒤로 빠져주는 지인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템을 보면은 이지리얼 잡고 탈리아 잡고 미드 눈에까지 갔다 미드 드디어 되었습니다. 30분 전에 밀었습니다. 예, 그렇죠. 탭 눌러보면 지금 자신 있을 것 같아요. 하나생명도 싸움에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한 4천, 네. 5천 쭉쭉 차이를 좀 벌리고 싶을 텐데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렵군요. KT를 상대로는 그렇죠.
KT가 그 과정에서의 그 핑퐁이라든지 밀당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그런 거에 살짝 휘둘리는 느낌이 나왔었거든요, 드래곤 쪽에서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KT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생명이 압박을 오히려 먼저 하고 턴을 먼저 쓰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자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 하나생명이 좀 리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가 있다는 식의 말씀을 킥이 찍히긴 했어요 일단. 이지가 이거 맞아요. 그렇죠. 이지가 이렇게 센데 나 이미지 좀 걸어봐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생명. 지금 싸움의 굴줄이 네. 루어입니다. 루어 그냥 박치기. 누가 좀 박치기 좀 해줘. 지금 오 이지라 박치기 앞으로 갑니다. 박치기 내가 한다. 진짜 폭발 사생연이 뒤로 거리 돕니다. 커튼콜. 그래도 브라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맞아줄 수 있고요. 골골로 받아줄 수 있죠? 그렇지 잘 맞아. 오 그래 뒤태 옵니다. 결단 내리긴 했거든요 이거. 네. 오히려 디노스의 아, 공격적. 네. 잠깐만요. 근데 잭스가 순간이동이 없고 탑에 일단 있긴 합니다만. 잠깐만요. 여기 있어. 로키 쪽 로키. 로키 근데 팔 그 조냐가 있어서 일단 빨아들이기 안 돼요. 시간 봅니다. 좀 빨아들일 수 있나요? 잭스가 죄송합니다. 로키 여기 근데 잭스도 근데 잭스 위치가 잭스 뒤네. 루퍼가 잭스가 좀 지지 좋은데요. 그리고 루아 잡아냅니다. 이라면 헌화생명 에이스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싸우기만 하면 그렇죠. 어. 싸우고 싶었으니까 저 루어가 그냥 네. 본인이 그냥 이니시 걸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네. 박치기도 좀 즉각적으로 잘 나왔고 맞습니다. 로키가 불리는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위 몸니시가 걸린 거죠 그냥. 그렇죠. 예 네. 네. 언제나 여기쯤 도착했을 때 20초가 기준인데 네. 예. 조금 애매하다. 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예. 그렇죠. 예. 바론 먹을 수만 있으면 괜찮죠 하나 생명도. 맞습니다. 오, 이지를 박치기 좀 신선했습니다. 수석자의 팔목도 오늘 업그레이드 시킨 조니아로. 맞아요. 예. 시간을 잘 끌었어. 그렇죠. 엄청 컸고 그리고 루스터가 뒤쪽으로 오면서 네. 시딥이 정말 좋았어요. 맞습니다. 팀원들이 오랫동안 잘 버텨줬다 보니까 덕분에 한타에서 에이스 거기에 이어서 바로까지 챙겨줬고요. 아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는 뭐 우리가 이겼다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헤이트가 좀 매섭게 밀고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잭스가 네. 탑이고 요네만 순간이동 있어서 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요케 그래도 전멸 조냐로 시간을 오래 끌긴 했어요. 나름 스프레스에서 한 번 밀고 치면서 주인공인 네. 잭스가 여기서 네. 광역 CC 세 명 캐스터 맞는 곳이면 그대로 와 저런 일기통으로서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즈리얼이 앞비전으로 지금까지 잡아대는 장면이 굉장히 멋졌고요. 그렇죠. 또 장전 중에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예, 장전맨은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이즈리얼은 총알이 많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번 경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런 경기는 이겨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는 핫하기 거의 예. 최소 8대2 예. 그렇죠. 너무 어려워졌죠? 네. 특히 저 잭스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는 이 조합으로. 드라가스도 탱커고 거의 고생일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진 입장에서는 총알도 네. 몇 개 없는데 반격의 밸류가 그냥 4타를 막아버리면 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잭스를 좀 한 거고 그 덕분에 잭스픽의 이유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드 없으기도 위험한 상황. 바텀 타워 폭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KT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달리의 포킹도 잘 안 되는 긁어줍니다. 브라운 그래도 어머우기 때문에 리필이 네. 되긴 해요. 자, 그 다음 웨이브에 네. 강하게 좀 밀어붙이기는 자 하나생명 잭스 쪽을 막기가 쉽지 않죠. 미드 억제기 네. 그리고 잭스가 옆구리 압박주면서 바텀 억제기까지 억제기도 내놔 두 개. 어 그리고 요네도 지금 잭스한테 까불다가 한 대 맞았죠. 네 머리가 좀 아파요. 기가 확실히 좀 죽고 있습니다. 자, 설마 이런 한타에서 하나가 패배하는 그림 그런 구도는 좀 피해야 됩니다. 하나 입장에서 그래도 하나 입장에서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미드원들이 노플이거든요. 네. 이걸 레오나 드라가스 연계 들어가서 한 방에 터지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저항대기가 약간 드라우디 너무 잘 받아쳤고 그렇죠.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잭스가 부족 쭉쭉 밀고 들어가자. 이거 쌍둥이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3세트 억제기 두 개 밀었고 3세트 가자.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상당을 채워주는 분위기입니다. 하나 생명. 그렇죠. 우리의 전철 네. 아직까지 예. 녹슬지 않았다. 이 두 팀이 대결하는 2대0으로 끝나면 또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 생명이 멋지게 넥사스를 파괴를 시킵니다. 제제 우리는 지금부터다.
자, 하나 생명. 자, 이번 경기만큼은 높은 집중력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 KT를 상대로 어려웠지만 경기 결과를 승리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대로 된 게임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운영 전반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포인트들이 많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느 정도 팽팽하게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T가 계속 편하게 움직이길래 KT가 이러다가 역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릇을 완벽하게 받아치고 난 이후에는 여유가 확실히 생겼고 이렇게 분량 차이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죠. 그렇죠. 특히 잭스를 잘 키웠던 게 팀적으로 큰 힘이 됐고 맞습니다. 힘을 꾹 모으고 있다가 빠르게 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단단한 모습을 하나생명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틀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플레이를 잘 해주면서 결국 승리까지 가져오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KT의 교전 집중력이 나오면서 하나생명이 뛰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크게 벌어진 한타에서는 하나생명의 이런 체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장점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결국 경기를 좀 이겨냈는데 이렇게 지금은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전투는 네. 하나생명 입장에서 좀 아찔한 전투였죠? 그렇죠. 네. 한방에 창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되나? 그리고 진이의 결단 주문공인 에어번스택 싸우면서 네, 여기서 다시 한번 KT가 서서히 앞경기처럼 흐름을 가져오나 싶습니다. 그렇죠. 창을 한번 다시 맞추고 앞전멸로 마무리까지. 그것도 아래쪽에서도 효과적으로 이기고. 그렇죠. 네. 확실히 이달리의 장점이 후반까지 나오긴 했었거든요. 후반까지 네. 여기서부터가 네.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게다가 또 제대로 스킬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여기서 피해야돼! 열심히 피했네요, 그레진비가. 그렇죠. 네, 이런 집중 하나하나가 결국 이제 힘이 나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생명 참 어려웠습니다. 또 이번 경기 이러다 후반에 넥서스 파괴하는 상황 이게 참 어려웠었거든요. 아, 여기서도 최대한 갈라진 안에 그리고 월식 실드로 버텨주면서 드르륵 네, 빨아들였죠? 네. 그리고 지갑 등등 당겨주면서 킬을 만들어냈었고요. 자, 하나생명 세트 소용에도 곧잘 따냈었는데 자, 오늘 경기는 지금 이렇게 간다라면 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예측궁이 들어가면서 한바까지 압박을 주는 상황이었고요. 예. 네, 돌아서 여기 싸움에 걸었었는 로켓 선수의 생존력이 참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회심의 노림수 같은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지연이 됐고 결정적인 순간엔 조니아 띵 소리가 나면서 잭스가 내려오고 있었죠. 잭스가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반격이 4인 순간적으로 4인! 오! 4명이 맞았네요! 그렇죠. 여기도 4인 맞추면 방마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포스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순간 무적의 포스를 뽐내면서 자 루사 선수의 등장과 함께 이 전투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잘 큰 잭스 사이드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낚였어요. 이즈를 걸어봤지만 빨렸습니다. 거의 낚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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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혈 입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주인공은요 바로 로켓. 한타에서의 참 멋진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막 난장마차를 막 대는데 아 이렇게 데미지도 줄사기도 없고 생존력도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뭐 루스터와 경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POG 투표고요. 예. 결국 로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멋진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POG를 거머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생명 분명. 체급이 또 우라반 팀이 많긴 또 원래 로키가 주전 멤버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 선수인 만큼 경기력도 좀 더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화의 중심을 내가 바로 잡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경기에 이렇게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KT를 상대로 해서 1대1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지는 세트에서 승리만 하게 되면 3연패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다음 세트에 되면 이 연패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어지는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두 팀 역시나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예상해 주셨던 이 두 팀은 3세트를 갈 것 같은 이런 흐름이었었잖아요. 네. 결국 가게 되었고 이제 최종 세트의 승자가 최종 승리까지 가져가게 되는데 두 팀 다 패배했을 때 연패가 계속 이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참 처절한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생명 오늘 경기 패배하면 4연패. 네. 그래서 어떻게든 흐름을 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KT도 어쨌든 3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오늘 경기 지면 2연패. 맞습니다. 3승 2패? 만족스러운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진짜
4화를 건 3세트를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두 팀 다 연패랑 안 어울리는 강팀으로 분류되고 그러니까요. 있던 팀이었는데 지금 서로 니가 해라 연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오히려 하위권이었었던 T1이 현재 1위 자리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올라가면 또 누군가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하나생명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경기점이 2승 3패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상대가 좀 쉽지 않잖아요. 자 KT의 먼저 진영 선택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경기 KT 롤스터는요. 자 블루 진영을 선택을 했고 이번 경기 승리하게 되면 그래도 4승 1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확실한 상위권입니다. 그렇죠. 밴픽부터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지금 벤이 글로벌 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피어리스 드래프트 3세트가 왔습니다. 3세트가 그렇죠. 찐 재미예요, 솔직히. 네. 글로벌 벤이죠. 네. 글로벌 벤. 일단 20개. 그렇죠. 기본 20개. 네. 양 팀들이 5배, 5배에서 30개 배. 맞습니다. 네. 와, 30개 배. 저희가 이게 오전 막 3선 가면 거기서부터는 4세트는 그럼 40개 배예요. 물론 5세트는 아예 다르게 그렇죠. 리셋되고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만 네. 아,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30개 배라고 게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코칭 스태프분들의 이런 역할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일 것 같고 선수들도 지금 챔피언 복싸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다채로운 픽이 챌린저스에서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루스터 실제 방금 전 경기는 찢었어요. 그렇죠. 네. 잭스로 진짜 한타 때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죠. 네. 네. 운영, 실력, 뭐 측면 다 보여줬었고요. 아, 또 거기... 승리 요정 다시 한번 아시셔서 제발 이겨달라고 지금 빌고 계십니다. 네, 1세트 본인이 자리 비웠더니 졌다고 하네요. 근데 2세트는 또 본인이 왔더니 그쵸. 이겼다. 중요한 얘기죠. 3세트는 제발. 플리즈. 물론 상대가 좀 쉽지 않다는 걸 네.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오른쪽에서는 뭐 탑슬러 탑슬러 탑슬러. 그냥 루스터가 좋은 좋더라. 거예요. 좋더라.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만큼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또 신뢰와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루스터 선수인데요. 루스터 선수의 LCK에서 뛰는 모습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은근히 좀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기량 면에서는 진짜 널리 인정받는 선수죠. 네. 네. 그렇죠. 좋은 체급을 가지고 있던 선수인 만큼 잭스로 좋은 활약 보여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찐마 가겠습니다. 비에고 헤드로 시작하는 KT 롤스터입니다. 와 피어리스 드래프트다 보니까 비에고가 위쪽에서 빠르게 배. 아 그러네요. 네. 자 위에 보시면 이미 20장의 카드가 빠져 있습니다. 일단 바텀밴 위주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뭐 애쉬 같은 챔피언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렇죠. 고정맨처럼 칼리스타 애쉬는 꾸준히 이 배드카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쉬, 르블랑 이런 픽들은 첫 3밴에서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세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은근슬쩍 럼블이 살아있는 상황인데 예, 르블랑 밴. 혹시나 좀 고티어 있는 르블랑은 견제하지 네.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 생명. 말씀하신 대로 럼블, 뭐 애쉬, 세나 이런 쪽이 좀 손을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도면. 그래서 그 손 잡아주겠죠? 럼블. 럼블 갑니다. 자 럼블 밴. 자 이어서 꾸준히 고티어로 평가받는 챔피언들은 아예 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고정 밴 카드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애쉬가 산다면 KT도 애쉬를 1픽으로 먹을 가능성이 높아서 하나생명이 밴을 할 것 같은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세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긴 해요. 그러게요. 특패 밴입니다! 특패. 예. 자 그러면 말씀하셨던 뭐 애쉬. 애쉬 밴이 좋을까요? 애쉬 밴이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 보이긴 하죠. 네. 워낙 최근에 티어가 굉장히 높고. 네. 애쉬는 요즘 단점이 없는 원딜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그렇죠. 애쉬가 그런 얘기를 듣는 메타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세 번째 밴은 바위입니다. 예. 이러면 세나인가요? 애쉬인가요? 자, 둘 중에 좀 어떤 게 더 좋아 보일까요? 근데 세나의 파트너 중 하나가 노틸인데 노틸은 1세트 때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올은 탕캐치 이쪽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냥 애쉬가 낫지 않나요? 저도 애쉬 쪽이 좀 더 티어가 네.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래도 오, 세나. 그래도? 세나로 갑니다. 예. 우린 밸런스로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나 생명. 자, 오늘 애쉬가 드디어 좀 풀린 상황에서 취할지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빠르게 나올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애쉬 세라핀 이런 걸로 세나 상대로 맞받아치는 구도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와! 아니 애쉬를 걸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몰도 그냥 밸류로 가자. 3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네. 막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트에서는 밸류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너네 탐켄치나 오른 나올 확률 높잖아. 그러면 또 스몰더가 라인도 편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코아줄지 케이트가 우주 최강 밸류 뭐 이런 네. 조합을 켤 생각인가요? 하나 생겨. 네. 자, 진정한 체급이란 무엇인가 보여주겠다. 아, 세라핀! 이거는 약간 뽑는다면 뺏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세나 세라핀 조합이 또 종종 등장했었잖아요. 세세. 세세 듀오. 또 스몰드 상대로 세세가 라인전이 강력하기 때문에 또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구도였거든요. 야. 자, 여기는 예측 세는 맛입니다. 그냥 오른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한 하나 생명이고 네. 와 여기도 용 나왔어요. 그렇죠. 이러면 더블 드래곤인데 저는 성인 용과 또 하나씩 날아가지면서 나름 뭐 밸류 막 와 우리 재밌겠네요 3세트. 와 양팀 다 밸류 그냥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오. 저는 하나 생명이 아웃홀을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아웃홀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빼앗아온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쌍용권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지르로 대응하자. 그렇죠. 아웃홀 상대로? 네. 네. 아웃홀 상대로 아지르를 보고 픽하는 건 좀 불편하긴 한데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요. 네, 미드맨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구도고 그리고 아지르도 어떻게 보면 밸류가 높은 네. 챔피언 중 하나니까요. 그렇죠. 아직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매번 계시잖아요. 네. 왜 지금 노틸러스를 왜 안 하냐? 네. 왜 노틸러스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룰이 생겼습니다. 요즘, 피어리스. 요즘 어떤 메타인데 뭐 스몰도 세라핀이 나오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밴드 맞춰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보시면 20장 위에 네. 20장 위에 밴드 있습니다. 네. 이제 레넥맨에 이어서 케이트 로스터. 벤이 너무 와인이 되어 있는 구도라 내려가면 머리가 더 아프죠 지금? 그렇죠. 네. 이런 벤이 모두를 더 머리 아프게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구도라면 탑 쪽에서 막 카밀 같은 챔피언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잭스도 이미 쓴 상황이고요. 요즘 나르도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일단 벤. 그래도 탑 쪽에서 생각나는 게 뭐 케넨, 카밀, 나르 좀 이런 쪽이 생각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픽들 중에서 어떻게 더 어울릴지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좀 끝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고민을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 팀 다 아직 정글을 뽑지 않았는데 녹턴벤 네. 등장했습니다. 오. 네. 머리 아프죠? 야. 자, 신체 이어서 네. 최종벤입니다. 자, 케이트 로스터 이번에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못 보던 친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뽀삐벤은 일리가 있죠. 네. 뽀삐 아지르 조합이 자주 등장했던 정글 미드이기도 하고 네. 네. 와 진짜 오? 벨베스! 친구에게 손이 촉촉촉촉촉 저도 한번 써주세요. 네. 벨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 벤이 30개요 그렇다면 저 벨베스 오, 예. 그렇다면 저 오공이 나요. 오공이 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공이 났어요. 좀 더 트렌디하죠. 예. 그렇죠. 예. 오공이도 나은 걸로 LPL 쪽에서 또 여전히 자주 등장하고 네. 그렇죠. 활용 가치가 꽤 높겠죠. 그것보다는 오공 네. 이렇게 자 가져왔고요. 오 카밀 예상해 주신 대로 그렇죠. 또 캐스팅이 네. 2승 0패 데이터가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금 탑 카밀 카운터인 뭐 잭스, 레넥톤, 뭐 럼블 이런 챔피언들이 다 밴드 있는 구도잖아요. 나름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근거가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폴리 펄펄 정글! 아, 예, 오랜만에 버는 느낌이고요. 와, 그럼 탑 쪽에서 피오나 나와요? 진감 승부! 진짜 나와요? 사실 다른 픽도 몇 개 있긴 해요. 이게 루스터! 루스터! 요즘이 사이드보다는 좀 더 한타 메타라 피오나가 많이 안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밀을 라인전에서부터 압박해주겠다, 내 체급을 네. 보여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야, 말씀해주신 게 핵심이에요. 요즘은 한타를 계속 해야 되는 메타라서 예. 피오나 같은 사이드 운영 특화 챔피언이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피오라가 한타 때 활약하는 경기도 뭐 꽤 많긴 했습니다만 아군이 팔을 다 깔아줬을 때나 활약할 수 있지 본인이 뭐 이니시가 강하거나 이런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 무기력한 장면이 자주 나와서 그래서 안 썼었는데 네. 루스터가 겨뤄볼 만한 상대 어디 없나? 이러면서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오라의 대사입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오라가 이렇게 멋지게 좀 등장을 하면서 네. 이거는 와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PNS 드래프트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대회에서 카밀 피오라구들을 못 본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러게요. 보고 싶었어요. 와. 그렇죠. 네. 캐스팅 루스터 멋진 플레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구도에서 카밀이 전멸을 들지 점화를 들지 이것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렇죠. 사실 점화를 들지 않으면 라인전이 쉽지 않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칼과 칼이 부딪히는 듯한 자, 이런 느낌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자, 볼리베어 정원도 나오면서 이것 또한 좀 관심하기도 하고 스몰도의 무한 밸류 네. 어떨지 와. 그러니까 밸류 싸움, 한타 싸움으로 가면 하나 생명이 더 좋은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KT도 또 이제 볼리베어가 초반에 활발하게 갱킹 다니고 막 주도권 잡고 다이브 치고 그러면 이득을 많이 가져갈 네. 수 있는 정글러라서 그렇죠. 플레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주세요. 네. 과연 누가 주인공인지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생명 e스포츠와 네, KT 로스터의 최종 세트입니다. 네. 텔몰더 역시 세나 플러스 알파 조합 상대로는 텔스몰더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른도 순간이동을 들고 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같이 집 타이밍을 맞춰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 캐스팅도 그냥 밸런스를 위해서 정멸을 들고 왔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 픽이 나오게 되었고요. 탑에서의 싸움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오라는 여전히 라인전에서는 거의 뭐 소위 깡패라고 하죠. 엄청난 그렇죠. 예, 압박력을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인 건 맞는데 하타 때 밸류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공 아지르 그리고 세라핀의 앙코르까지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스킬들이 많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점 기분 나쁘게 여기 딱 떴어요. 예. 그렇죠. 저게 어디에 뜨냐도 진짜 라인드에서 스노우볼링이 굴러가는데 예. 자 그래서 예. 상대방 계속해서 한 대씩 좀 때려주면서 예. 로스터가 기선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거리 이상 거리를 벌리면 저게 또 약점이 사라지거든요. 리셋되죠. 네. 최대한 네. 캐스팅을 위쪽 리셋 해주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한번 뒤로 빠지면서 그 다음 턴을 바라보고 있는 캐스팅입니다. 이전 전승 기록하고 있는 카밀이에요. 그렇죠. 서로 약점 주고 안 주고 또 카밀도 패시브 쉴드 있는 타이밍에 살짝 딜교환 맞습니다. 꼼꼼하게 두 선수 모두 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이래 결국에는 피오라가 라인전이 좀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유지력도 나름 괜찮고 최대한 캐스팅 입장에선 버티면서 한 바퀴 갱킹을 노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근거로 피오라를 좀 오랜만에 이렇게 좀 꺼내든 것 같습니다. 루스터 바텀은 세나와 오른을 통해서 세나를 좀 키워주는 그런 조합 또 오른의 또 멋진 한타에서의 한방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렇죠. 바텀 쪽에서 킬이 나는 구도라기보다는 서로 파밍을 하면서 먼저 누가 돌아다닐 수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턱까지 맞춰주면서 좀 매섭게 때려주면 루어의 반격 또한 매섭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뭐 점화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순간 이동에 뭐 힐 도움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나는 있는 바텀 듀오 간의 대결입니다. 저는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아우솔이 아지르를 오히려 압박하는 장면 맞습니다. 네. 미드 압박을 해주면서 카나블까지 네. 먹어주고 빠지는 한 방이었고요. 공이 살짝 각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갱공이 그렇게 좋은 바텀 듀오도 아니고 좀 애매했죠. 자 볼리베어의 위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공이 살짝 동선이 기분 나빠서 들어가고 싶긴 한데 미드 바텀이 주도권이 없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이 깊어지면 길어지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나 뭐 예상해 주신 대로 탑에서는 확실히 1대1에서 피오라의 강점 자, 응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즐리 이게 블렘을 먹으러 가면 동선이 너무 커져서 그리즐리가 약간 크랙 동선을 노려본 것 같은데 걸렸죠 지금? 네. 오공은 네. 초반 갱킹이 되게 약한 챔피언입니다.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냅형 정글러죠? 네. 중립 찍고부터 진짜 오공인 것처럼 오, 오 캐스팅! 이거 좋은데요? 그렇죠. 캐스팅? 응수 쿨타이밍 네. 타이밍을 잘 노려서 대견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서 맞고만 있지 않고 본 또한 때릴 수 있을 때 잘 때려줬습니다. 방어방어 스펠 빠졌고! 타이프 위치가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맞았어요? 네, 결과적으로 좀 깊었습니다. 네. 이게 오른이 단단한 거지 결국 세나가 맞으면 좀 아프긴 하거든요? 연차하면 킬까지 가나 싶었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아니었었고요. 자 볼리베어
그런데 막 부시까지 아리베가 다이브가 좋은 정글러기도 하고 상대가 정화를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라인을 밀어낼 수만 있으면 살짝 네. 각을 보고 있는 그림인데 이제 라인을 밀고 네. 있습니다. KT 이러면 루어가 좀 많이 위험할 것 같거든요. 예. 루어가 그냥 순간이동이라 네 이러면 네. 드롭이다 드롭이다 루어 자 바로 근데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 한박이 오! 줄이 끊어지면서 야! 살아갑니다. KT. KT KT 이거 성공시키네요. 네 이러면 한박 깔끔하게 그렇죠. 네. 깔끔하게 퍼블 챙겨줬습니다. 나름 오른도 상대가 타워 안쪽에 있을 때 CC가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연기가 예술로 들어갔죠. 와 좋네요. 네. 진짜 확정 스턴 그리고 박치기까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 킬까지 만들어내는데 서로 간에 이런 합이 참 좋아서 또 KT입니다. 이건 루어 선수가 순간이동 스몰더라 CS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나름 의미가 있었던 거죠. 볼리베어가 네. 킬을 먹고 또 아이템이 잘 나왔다 보니까 입장에서도 앵글이 가서 킬까지 만들어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볼리베어도 정말 다양한 캡처리가 있는데 갈라진 하늘을 가는 것 같네요. 한번 그렇죠. 갈라진 하늘 하나 정도 갖추고 상황 봐서 다른 템을 세팅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즐리는 사실 바텀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턴을 받아내는 갱킬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럴 때 계속 정글링에 집중해서 격차를 벌릴 수 있으면 베스트이긴 한데 캠프를 살짝 털린 느낌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득을 좀 가져가진 못한 느낌이거든요. 그 탑 쪽에 모습을 살짝 드러내봤는데 이것도 유효타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나 플러스 네. 알파 조합의 강점이죠. 세나가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도와주기. 네, 그래서 유축전을 보여들고 있었고요. 아니 근데 이게 그릴젤리가 육맵이 아니라서 그렇죠. 걸고 예.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캐스팅이 죽진 않았는데 이거 피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로키가 들어가면서 도와주세요. 이러면 잡자 바로 잡혔고 잡았어요. 네? 잘 잡아내면서 예, 5% 특급 팀을 실어갑니다. 로키의 정말 나이스 플레이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진작에 때리는데요. 여기도 저 뒤로 빠지면서 로키 생존했습니다. 그러면 한화 생명 기분 좋죠. 네 유충까지 두 개 먹었다 보니까 피오라에게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유충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아파갈 수 있는 구도를 잘 만들어내면서 슈퍼터서 멋지게 들어간 로키입니다. 예, 그 전에 한박 선수가 전멸이 빠졌다 보니까 기가 네.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 이건 반응 좋았죠. 기적을 네, 만들어냈었습니다. 캐스팅이 네. 살짝 루스터. 네 심리전을 해봤던 것 같은데 반응 못하게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즐리 뭐 측면에 있습니다. 잠시 후 6레벨을 찍기 직전. 자 그리즐리 자 캐스팅 입장에서도 탑을 잘 견뎌내야겠죠. 그렇죠. 캄 입장에서 라인전이 불편하긴 하죠 지금. 시야 차이가 꽤 그쵸. 나기도 하고 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불편해지는 구도거든요. 특히 피오라가 군드라가 나오면 유지력이 너무 좋아져서 네 자 이야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셜리스트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방에 살짝 늦게 빠진다. 한 방에 높이잖아. 노려보자. 콜이 굉장히 좋았네요. 전에 캐스팅을 밀어내면서 아래쪽으로 맞습니다. 가면서 로키가 쪼였던 게 좋은 판단이었죠. 네. 킬과 함께 로키는 생존까지 해내면서 멋지게 메이킹까지 성공을 해냈었습니다. 오! 바닥 쪽에서! 엄마 불렀지만 여기서! 오! 예, 세라핌 터졌고 그리고 루어도 와. 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탑에서도 캐스팅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잡아야 돼. 이걸 사살자 없이 로키까지 와서 좀 위험해 보이긴 예. 합니다만 오! 잡았어! 와! 핑퐁을 와! 서커스가 되나 싶었습니다.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 생명도. 그래도 탑을 잡아냈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도 탑은 챙겨주긴 했는데요. 그렇죠. 서로 탑 바텀 교환. 네. 그리고 미드와 바텀을 네. 채굴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아 박치기 연계가 잘 들어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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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네. 살기가 어려웠어. 끈질기게 잘 버텼어요. 그렇죠. 후시했는데 결국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시의 매치. 후기로 어그로 빙봉하면서 네. 데려가나 싶었는데 진짜 다행이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을 하나 생명 또한 해줬습니다. 사실 이 킬씩 교환하는 구도였긴 했는데 이 볼리베어 이 킬과 아치르 이 킬이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딜러가 먹은 게 좀 더 기분 좋을 수는 있거든요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아울렐리어 소울이 미드 쪽에서 최고를 살짝 하는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킬이나 어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네. 또 피오라를 키우는 게 또 이정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 생명은 키우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몰더 2대스 이러면 또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세라핀하고 번갈아가면서 죽은 거고 네 그래서 저 볼리베어 이 킬이 약간 좀 아 좀 아쉽다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세요. 그렇죠. 그래도 초반에 힘이 센 정글러다 보니까 스노우볼링을 좀 더 굴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세나까지 불러서 탑을 압박 들어가고 있는 케이트입니다. 그리즐리도 합류해주고 있고요. 세라핀 또한 탑에 힘을 실어주는군요. 피오라를 잡아내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라인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3대3 구도 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제니 선수. 사실 세나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스몰더를 뽑는 이유 중 하나죠. 오른과 이렇게 1대1 라인전 구도가 되면 스몰더가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데스가 있긴 합니다만 파밍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CS 수급량과 스택 쌓는 속도가 괜찮으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면 뭐, 네. 원활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225 스택만 쌓으면 1차 졸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즐리의 오공이 탄탄을 바라보고 뽑은 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인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킬 관여율이 높은 상태에서 와! 그림이 완벽하게 나왔죠! 와! 로킥 그리즐리 하이파이브 쫙! 왜 날 건드려! 네. 괜히 건드렸다가 예, 이 두 명에게 혼대기 당했습니다!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아지르가 1대1 라인전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갱공이 네. 좋은 챔피언인 거잖아요, 아우솔 상대로. 감자는 로키의 포터를 건드렸죠? 와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별의 비행을 회전급으로 끊어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내평 네. 정글러 오공 지금부터 확실하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오공이 킬도 먹었어요! 그렇죠. 결국 후반 가면은 밸류는 볼리베어보단 오공 쪽이기 때문에 기분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리즐리도 성장 아주 잘해주고 네. 있습니다. 한박도쳐 이 킬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해야 됩니다, 볼리베어면. 실제로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자원을 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더욱 멋진 활약이 나올 수 있겠죠, 한박. 엄청 진짜 터프한 다이브라도 막 계속해서 압박을 넣는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라이너가 어느 정도 판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오, 꾸준히 딜교환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웨인. 펄럭이 끊기긴 했지만,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궁극기까지 쓰나 싶었는데 강화 평타가 안 나왔네요. 라인 관리해주는 루어 선수입니다. 깔끔해요. 이렇게 서로 소소하게 계속해서 좀 힘을 키워가는 그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바텀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흐름이 저는 한화 생명이 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아지르도 잘 키웠고 네. 스몰더도 데스가 있지만 파밍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탑 쪽에서의 CS 역차도 좀 나고 있고 정글 쪽에서의 밸류는 오공에 결국 웃고 그렇죠. 그래서 KT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바텀을 완전 터뜨리지 않는 이상 결국 스몰더가 225스택 쌓고 졸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생명 입장에서 당연한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결국 상체 싸움이 좀 더 중요했는데 볼리베어 2킬 대비 아지르 2킬 현상금도 붙었고 오공도 1킬 네. 그리고 탑에서 CS 수급량도 피오라가 더 앞서고 있다. 그렇죠. 피오라가 사이드 운영 1대1 스페셜리스트라서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게 희소식입니다. 챔피언을 사냥하면 네. 앞서서의 잭스처럼 뭔가 활약을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만 네. 네. 드래곤이라도 일단 일방적으로 쌓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유지해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KT 그렇죠. 약간 이게 사이드는 네. 결국 피오라 대 카밀 구도라 자 여기서 박치기 연기가 잘 들어갑니다. 오가 바로 터졌다. 그냥 숨삭시켰습니다. 아니 오공이 그대로 없어졌는데요? 그리즐리가 아까 진이 잡을 때 전멸이 빠졌던 거잖아요. 예. 그걸 정말 잘 활용했죠? 이러면 드래곤이 스택 골드도 거의 똑같고요. 네. KT도 득점합니다. 이러면 아쉬웠던 상황을 드래곤 스택으로 달랠 수 있겠는데요, KT? 그렇죠. 네. 결국 사이드가 불편한 조합이었는데 드래곤 스택 쌓기 시작하면 나중에 피어라도 한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도가 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낚시 플레이가 좀 나왔었고요. 벌써 예. 깊었습니다. 아, 네. 한방에 10개. 야, 모든 공기를 그냥 토해내면서 확실하게 제압을 해냈습니다. 다 쏟아부었어요. 네.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시자부시의 중요성.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뭐 지역을 장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네터입니다. 이러면 공기로 도망? 네. 먹고 빠집니다. 볼베가 생존력 하나는 또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즐리가 지금 회전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짓떨미를 네. 잡기 쉽지 않았죠. 네. 유유히 기분 좋게 빠지는데요. 어쨌든 살짝 밀어내면서 피오라한테 사이드 먹이자. 네. 사이드. 자, 여기 오지마 네. 득점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한방. 카밀도 함께 네. 해주고 있습니다. 커버. 네.
자, 견딜 수 있게 자, 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자, 볼리베어 한 방이었습니다. 미드아파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루어 선수도 1대C 이후에 천천히 자, 성장을 하면서 135스택까지 쌓아놨습니다. 졸업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KT 입장에서도 방금 나름 이득을 좀 보기도 했고 드래곤 스택 쌓았잖아요. 아웃솔, 오른, 세나 이 조합이면 나름 우리도 밸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해요. 그렇죠. 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하나생명이 그래서 좀 더 밸류가 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지켜보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네, 살짝 모자른다면 드래곤으로 쌓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입장에선 드래곤 스택 계속 3스택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그렇다면 KT는 드래곤 쪽에 힘을 꽉 주고 어떻게든 본인을 쟁취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경기라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박 선수도 이 킬 좀 챙기면서 이것저것 전장을 누비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오늘 박치기 성공률 상당히 좀 훌륭했었던 웨이 선수 에어본 역할 아주 잘해줬었습니다. 라이드는 질병하는 게 많이 불편하죠 지금? 맞습니다. 궁드라가 네. 나왔어요. 유지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아. 커서 저희도 뭐 금방 회복을 하면서 로스터는 사이드의 예, 본인 쪽 왕, 주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피오라가 있는 조합이라 한타를 하기보다는 사이드를 좀 더 힘을 실어주는 하나생명 상황입니다. 박차를 좀 더 벌리고 싶은 것 같죠? 그렇죠. 네. 전령을 캐시가 먹었고 미드 쪽 공성에 활용을 한 번쯤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네. 자, 역시나 뭐 사이드에서 강하다면 그 장점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생명은 피오라를 잘 키웠기 때문에 사이드 압박을 하면서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상황이고 KT는 그냥 전령으로 미드 박치기 하면서 드래곤 한타 봐야 됩니다. 네. 무조건 우리는 드래곤 스택을 쌓을 거야. 자, 그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경기 KT 또한 이번이 3전 전쟁에서 이번 세트 지면 3승 2패로 상위권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옆패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뭐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결실하면 하나생명이 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똑같죠. 네. 두 팀 모두 옆패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박 측면 받치고요. 대표 선수 함께 시야를 계속해서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피오라 쪽을 지니 선수 아웃솔을 보내면서 나름 마크를 해주고 있는 KT의 움직임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명 더 있죠? 네. 네. 그래서 스몰도도 빠르게 지원 한번 와보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직은 테는 있습니다. 유사시 대처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적당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KT는 적당히 몰아서 네. 드래곤을 먹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네. 저기서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드래곤. 그렇죠. 그리고 이번 드래곤 타이밍은 또 스몰더의 졸업 타이밍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KT 입장이고요. 그렇죠. 자, 엄마를 계속해서 시간을 걸어주는 것으로 어좀 회전격 떴어요. 근데 이건 생존공 느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국강의 생존공 쓰면서 드래곤 주고 반대해서 벌어가겠다? 네. 자, 그리고 사이드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는 로스터입니다. 루스터의 드리블이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깨졌죠. 네. 깨면서 상대가 위쪽 무빙을 하니까 빠지는 판단도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빠지는 타이밍도 기가 막혔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애매하지 않게 서대바주 귀찮게 네. 만들면서 본인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수행해 주고 있는 로스터입니다. 피오라가 사이드 타워를 많이 먹긴 했거든요. 탑 바텀 둘 다 먹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스몰덕 어쨌든 125스택 이후부터는 스택을 쌓는데 탄력이 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 앞으로! 여기서 별의 빙!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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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때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네. 진짜 스택 하나 더 터졌으면 날라가다 터질 뻔했는데 그래도 나름 피오라의 스펠을 잘 빼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이 예, 등장을 했습니다. 자, KT 입장에서는 드래곤 스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컴백. 와, 천상강림. 어? 그렇죠. 천상강림이 빠진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얘를 잘 버텨줍니다. 오, 피오라를 상대로. 과감하게? 네. 피오라가 아까 또 빠졌고. 이리 와봐! 아까 웅수 타이밍도 좀 애매했거든요? 네. 왜 어디까지 변해비! 진이 오면서. 이야! 와! 도플이자! 와! 잡았습니다! KT! 아니, 그리고 본대 쪽에서는! 여기도 밀어붙이는데요? 아니, 웨이가 진짜 야, 뭐. 야, 이거를! 웨이! 아니, 탑 오른처럼 그냥! 그러니까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웨이!
야 이걸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길을 엉덩이를 네. 만들어주는군요. 맞습니다. 세나의 지원도 굉장히 멋졌고요. 과감합니다. 네. 오른쪽 전멸도 뺐고 데미지 많이 뭐 누적을 시키고 있고 드래곤 이거 한 방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우렐리온 소울이 행차해서 저렇게 마무리를 짓고 3스크린이고 말씀하신 대로 드래곤 3스택 의미 이거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와 이거 슈퍼의 실수도 맞지만 진짜 웨이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나왔죠 이거는. 네 저는 약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네 루터도 네. 계속 약간 간 보면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아니 사실 야 탈진도 활용을 했었대요. 저거 맞물려 평타가 또 시시판적이다 보니까 루 네. 선수가 그걸 반응하려고 했던 건데 평타 네. 캔슬하면서 아 진짜 네. 이거 이렇게 이런 디테일 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멋지게 팀에게 크게 좀 공헌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른 숙련도가 너무 좋은데요, 이 선수. 네. 요즘에는 서포터 선수들이 오른 숙련도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올라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세나 네. 네. 오른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탄만한 탑프로게임 입장에서 뭔가 약간 좀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이럴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지금은 네. 이제 안 그렇죠? 아, 저 때는 오른이 탑솔로들의 챔피언이었는데 서포터들이 네. 네.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달라졌습니다. 네. 숙련도가 남다릅니다. 그렇죠. 제 졸업까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9개예요. 네. 자 스멀다. 1차 졸업. 그렇죠. 그리고 발언이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자 그럼 한타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아 이게 드래곤 섬스택이 KT에게 넘어간 게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운영 전반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측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피오라가 사이드 쪽 찔러 넣는 플레이를 하다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지르도 노데스고 예. 스몰더도 조금 쓰면 졸업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물러나주면서 주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천천히 버티자. 그렇죠.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생명. 뭐 골드를 역전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사실 본인들... KT 입장에선 지금 스몰더가 010이긴 합니다만 현상금이 붙어있는 게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잘 크고 있거든요. 이제 졸업 직전. 궁금하네요.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 일단 그동안 보여준 전술은 네. KT가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분명 스몰더의 밸류 그리고 또 세라핀의 밸류 50의 밸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봤을 때 하나생명도 할만합니다. 네. 그렇죠. 또 그런 것을 위한 조합이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시간이 예, 왔습니다. 스몰더도 졸업이 됐고 지금 피오라도 2호가 나왔기 때문에 사이드도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드래곤을 죽이긴 했지만 결국 사이드 타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골드도 살짝 리드하고 있죠 하나생명. 네. 그래서 언제나처럼 루스 선수는 허락받지 않고 사이드를 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캐스팅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KT 입장에서는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버스도 안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드래곤 4스택 쌓자. 그렇죠. 나중에 장로 싸움 하자. 이 플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까지 잘 만들어야겠죠.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KT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생명은 이번에 지금 1승 4패 됩니다. 아유. 4연패 됩니다.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생명 선수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예. 최소 플루피에 그냥 플루프를 그냥 가는 팀이잖아요. 예. 그렇죠. KT 입장에서도 2연패. 디펜딩 챔피언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양 팀 다 치명적이에요. 그만큼 이번 매치 패배가.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더 냉정함을 가지고 있을지. 그래서 본대 쪽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KT이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 오른의 전성기이기도 하고. 네. 사이드는 뭐 언제나처럼 비슷한 그림으로 잘 견뎌주고 있는 캐스팅입니다. 캐스팅도 들어 나와서 이 정도면 그래도 뚫릴 가능성은 뭐 예. 그렇죠. 좀 배석해 때렸어요 또 한 대를. 말씀해주신 대로 캐스팅도 이제 네. 흡혈을 장착해서 타워 안까지는 뚫릴 가능성이 낮아졌죠. 이제. 맞습니다. 네, 상황에 맞게끔 상황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KT이기도 합니다. 자, 아우솔 입장에서도 뭐 1댄스가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CS 잘 수급을 하면서 후반 밸류, 예, 후반에 본인의 강함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장치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려울 때 마케녀를 끌어준 웨이 선수의 모습이 참 좋았었는데요.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이득을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네. 이거 양 팀 모두 참고 한 방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적당히 반방 가고 있습니다. 선을 잘 안 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드래곤이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KT 먹으면 영원이고.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상황에서 네. 작은 것도 시야도 하나 먹고 이게 도망가기 위한 그리즐리 선수의 움직임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이제 45초 뒤에 큰 거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주 네. 큰 게 옵니다. 저는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전 하다가 힘이 예. 크게 걸 겁니다. 그래서 KT도 이 시야에서 힘을 좀 쓰게 되는 생각. 20분 넘어서 블루도 좀 블루 내다 광어 블루. 광어 블루. 같은 싸움 거야.
여기서 챙겨줍니다. 네. 한박 승리. 네. 바위계를 빼서 막 이런 것처럼 자, 하나를 좀 챙겨주고 있는 모습. 그래 드래곤은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 거 옵니다 여러분. 아주 큰 게 옵니다. 네, 큰 거 옵니다. 웨이도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스몰도 아까 졸업하기도 했고 예, 저 하얀성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지르도 2.5코어라 탱커 잘 녹이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좀 많이 아팠습니다. 네. 힘차게 찌를 수 있는 템포가 감탈부터 앙코를 앙코를 또 배정격 한번 더 돌려. 자 크리크리 그런데 이게 바로 서로 궁극기가 살짝 교환되는 네. 흐름? 네. 그리고 아, 그리즐리의 위치가 좋은데요? 그럼 한 방은 택시 못 탔어요? 예. 그렇죠. 그래도 살기는 살았습니다. 아, 체력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네요. 아, 근데 궁교환이 좀 많이 됐거든요 지금? 예. KT가 궁극기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체력 차이가 한 방에 픽사일 스틸이 아, 잠깐만. 네. 네. 이거 하나가 잘 가져갔죠? 기가 1까지 보였고 그리고 캐스팅 옵니다. 와 캐스팅이 옆구리를 계속 루키 더 세방. 자 여기서 죽겠습니다. 날싸우기야 피오라 스테어라도 날뛰면서 일단 스몰동아 루어 스몰동아 스몰 어디 피오라 죽었어요. 다 죽었어. 죽고 다 죽었고 네. 이러면 루어도 예, 뒤로 빠지면서 적시선을 형성 중입니다. 오, 코스를 했는데 바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KT가 좀 더 잡아내면서 바로까지 가고 싶은 상황이긴 한데 우린 좀 더 하고 싶다. 좀 아슬아슬 꼭두 스톱 맞추면서 아하 와 일단 저는 드래곤 스택을 상대가 0까지 쌓는데 어떻게든 뭐 저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생명이 끝까지 쳐서 먹긴 먹었습니다만 예. 이전에 이런저런 스킬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킬을 못 냈어요. KT가 말씀하신 대로 공격기가 좀 빠지고 막 그랬던 건 맞습니다만 바로 연계로 이겼으면 더 좋은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생명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안 나왔죠. 그리고 캐스팅이 진짜 핫한 기어도가 대단했죠? 네. 그렇죠. 대단했습니다. 이거는 카비가 그만의 차이도 좀 드러났었던 전투구도로 보이고 맞습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오라는 네. 살짝 꼬우적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여기서 시선 끌면서 한 방에 이니시까지 여기서도 네, 기절 턴 걸어버리면서 묶어두고 네. 때려버리는 장면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아 KT 한번 득점할 때 그냥 뭐 1점 2점 얻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예, 점수를 많이 따내는군요. 와 그래서 진짜 카밀 귀신같이 무할 완전 무할 그리고 오른의 이제 밸류가 예. 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빨간 마크 하나씩 생기면서 그렇죠. 예 자, 아이템 강화를 해주면서 예. 더더욱 강해지고 있는 KT입니다. 와. 그렇죠. 이러면 KT가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죠. 결국에 이러면은 바로 압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결국 한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생명이. 예. 라인 클리어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 지금 카멜도 잘 커서 피오라가 사이드 1대1 이기기 애매하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자, 앞서서의 승리 후에 발언까지 챙겼었고 그 덕분에 드디어 이제 탑 1차까지 밀고 있는 KT입니다. 그렇죠. 사이드가 피오라가 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론 버프로 속도가 빨라서 네. 피오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이드 운영이 저 오랫동안 좀 인내했었는데요. 네. 캐스팅은 혹시 한타에 좀 다르다는 소문이 나왔어요. 진이 높을? 진이 위험하죠 이거는? 오 이거는 네. 맞죠? 네. 잡혔고 현상금이 스몰더에게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게 노프린 챔피언들이 많아서 교전이 갔어! 저 여기서 근데 이거 타워 있는 구도라 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 되고요. 아 여기서 진리 선수의 데스는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가볼까요? 로키 쪽 로키! 이런 꽉 물어주고 풀어주고 아지는가 밀어내 근데 이게 스몰조가 싹 지렸다는데요? 5인인데요? 또 어떡하죠? 하나 생명! 이거 좀 네, KT 좋다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 생명의 묵직한 전차가 시동을 거는데요, 슬슬. 그렇죠, 묵직하기 때문에 시동이 네. 오래 걸려요. 예울도 오래 걸립니다. 네. 드디어 걸렸습니다. 네. 이번 시즌 처음으로 걸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린 시동이 안 걸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걸렸어요. 네, 손으로 밀었어요, 네. 그냥. 그렇죠. 네. 힘으로, 네. 네, 힘으로 밀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여기서 다시 네, 한번. 여기서도 사실. 약간 갈고리 씹 뛰어나면서 예. 피오라를 노려봤던 것 같은데 순간이동이 빠르게 타기도 했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박 선수가 한 번 더 밀려고 들어갔던 게 좀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로키 선수는 여기서 밀렸었는데요. 상대는 다섯 명인데 그렇죠. 아지르가 네. 대응을 했죠. 가장 중요한 스몰더가 프리딜 구도가 나와서 하얀선 생기면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네. 그렇죠. 세라핀이 미카엘도 잘 써준 걸로 봤고 그래서 골드를 스몰더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줬습니다. 네.
네. 이건 뭐 당연히 예, 상대분 세나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기 결국 루어 입장에서도 후반 가면 내가 이겨줄게 이런 뭐 조합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스몰드도 이제는 다 컸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듬직해졌습니다. 성룡입니다. 성룡. 그렇죠. 네. 네, 성체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기대군도 하나 가져오면서 어, 시간을 잘 벌어주고 있는 자 한화 생명이 됐고요. 3코어 반에 또 아지르가 약간 지키는 형태로 스킬을 써주면은. 스몰더 딜각이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아까 드래곤 때 로키 선수가 들어가면서 황제 진영 대박 내는 그림으로 보였지만 결국엔 독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스몰더 지키면서 그냥 앞라인 싸움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템 강화 하나 해주고요. 템 강화! 네. 아직 우리도 강하다! 측면 돌고 있는 그리즐리 크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를 보긴 했거든요. 루스터 측면?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루스터 위치 전면 빠졌습니다. 효력을 썼죠. 네, 카밀이 이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예. 급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용 먹으면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안타. 실자무 씨는 잘 장악해놨고 그렇죠. 드래곤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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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점 지금 툭툭 넓이가 그렇죠. 와 장난 아니죠. 네. 지역장 싸움에 또 큰 도움이 그렇죠. 됩니다. 한쪽 면을게 지워버립니다. 자 물론 천상강림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 아파요. 오 회장 돌면서 루스가 치며 오른 일단 세게 잡고 내 뒤쪽에서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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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동서남북 일단 예 이게 약간 좀 약간 비리도 나가는데요 여기 잡혔고 데려갔고 데려갔고 네. 캐스팅 못 가겠습니다 캐스팅 로키 와 성기스 밀어내면서 와 하나 생명이 잡긴 했는데 드래곤을 먹긴 했지만 볼대가 마무리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거면요 시간이 예 자 미드 일단 밀고 있습니다. 예, 스몰더 세라핀 아지르 예. 시간 그렇죠. 시간 그리고 나름 세라만 남아 있는데 유지력도 좋고 아니 아지르가 네저라 네저라 발성이 빠르게 시간이 아까요. 하나의 택스 너무 시간이 아까요. 자 여기 넥서스 넥서스 때려야죠. 넥서스 결국 혹시 와 머리 이거 넥서스 넥서스 와 제제 하나생명 와 저희가 무슨 운동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군요. 와 집단 승부나 이런 겁니다. 하나 생명 이제는 진짜 시동 걸었습니다. 아, 이거 확실해요. 와 오늘부로 옆에 끊었어요. 네, 시동 걸었습니다. 옆에 네. 끊었고 디펜딩 챔피언 KT를 잡아냈어요. 네 기름칠도 다시 한번 해주면서 네, 슬슬 본인들이 원래 보여줬었던 그런 색깔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와 마지막 한타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역시 밸류 싸움으로 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흡연이 쉽진 않았던 것 같고 캐스팅이 약간 좀 떴습니다. 그렇죠. 네. 한쪽 돌아야 했고 그래도 네. 반대로 루스터 선수 쪽에서 상대를 해지붙는 한 명 데려가기로 했고 예. 루스터 들리다가 봐주면 쉽게 그건 아니었고 네. 1대3 결국 캐스팅을 이렇게 우와 네. 스몰더 지키는 대로 지키는 형태로 네, 그러니까 딜 신나게 넣어줬었고 네. 체력도 넘칠 정도 여유 넘치는 포지션을 잘 팀원들이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대 스코어로 하나 생명이 KT 로스터를 제압을 해냈고요. 조합의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자, 저번에 업셋의 서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업셋. 하나 생명이 KT를 이대로 잡아내면서 본인들이 연패를 끊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지난 시즌 본인들이 힘들게 했었던 팀을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제압을 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피어리스 드래프트의 변수인 거잖아요. 네. 30등 오니까 다양한 챔피언들 나오고 막 피오라도 그렇죠. 나오고 피오라스 네, 뭐 쌍용도 나오고 네. 그래서 진짜 보는 재미가 이게 3세트 봤을 때 이런 좀 꿀잼 매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들 네. 서로 나눠가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오늘 경기에서는 아 드디어 넥서스까지 깰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것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 생명은 역전승을 해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고 KT 입장에서는 와 KT가 연패를 하게 됐네요. 네, 정말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승에서 예. 3승 2패가 됐습니다. 네. 초반에 3연승을 할 때까지는 진짜 디펜딩 챔피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진짜 전승하는 게 아니야 이런 기대치도 팬분들 입장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생명은 급한 불을 껐고요. KT 입장에서는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경기였죠. 와 진짜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네, 최근 재배한 중요한 경기 중 가장 치열하지 않았나. 마지막에 혹시나 넥토트를 지키나 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간발의 차이로 믿었죠. 1대1 몇 대미지였죠? 1대1 캔슬. 디테일이 살아있었죠. 여기서 세나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스킬까지 만들어 냈었던 멋진 웨이였습니다. 아우터리 가서 네, 지원도 해줬고요. 아, 근데 문제는 케이트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가다가 아질에 의해서 스피를 좀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캔슬이 엄청 잘해줬죠. 3대 2프레이를 툭 찌르면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줬고 한타에서는 피오라보단 카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한타긴 했어요. 맞아요. 네. 네, 실줄 한 명 암살하고 묶어두고 이런 활약이 좀 필요했었는데 KT가 이렇게 네, 또 답답한 상황을 캐스팅이 잘 풀어줬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까지 해주면서 자론까지 먹었었죠. 네. 아, 이제 KT가 경기를 좀 잡아내겠구나 싶은 부분을 좀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아 역시나 그게 쉽지 않군요. 그렇죠. 아 여기서부터가 아, 좀 발언을 먹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웃홀이 네. 잘렸다 보니까 KT가 좀 더 급해졌어요. 이득을 보고 싶어서 어쨌든 상대가 네. 이거저거 쓴 것 같다 약간 돌아서 매복하다가 기습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상대가 다 대응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스몰 더 가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리 예. 죽은 상황에서 데미지가 살짝 모자랐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 쪽에 저희 한타였었는데요. 네. 치열하게 계속 한타가 좀 이어졌어요. 한타가 측면에서 계속해서 드리블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스몰대 폭풍도 좀 아프게 들어갔었고 약간 서로 막 어디로 가야 하나 잠깐 고민하는 것 같은 플레이도 나오긴 했는데 결국 네. 이렇게 끝까지 스몰더를 지키는 데 성공하면서 길각이 나왔고 그리고 POG는 대승! 루어! 아 되게 오랜만인 느낌인데요 루어? 그렇죠. 어, 그러네요. 네. 첫 POG죠? 네 예전에는 진짜 뭐 제리로 펜타키를 뭐 밥 먹듯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막 네. POG를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루어. 그렇죠. 그리고 스몰더를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POG가 선정이 되게 되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스몰더가 먹힐 것 같은데라는 팀 내 판단이 있었고요. 그것은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뱀픽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웠던 게 세라핀을 뺏어오면서 상대 오른 3캐치 탱커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스몰더의 성장을 말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루어가 사실 이번 서머에서 좀 경기력이 부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예전 대비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POG도 받았고 또 이런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권인슬 아나운서와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2024 SK 체인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3주차 오늘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였죠. KT 로스터와 하나생명 e스포츠가 맞붙었는데요. 패, 승, 승! 하나생명 e스포츠 POG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로키 선수와 루어 선수 나와 계시는데 승리 정말 달콤한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로키 선수? 저희가 3연패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도 다운됐었고 약간 스크림 성적도 안 좋았었는데 오늘 강팀 KT 상대로 이겨가지고 엄청 좋은 것 같고 네. 이 기세 타가지고 앞으로도 연승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연패를 끊어냈잖아요. 루어 선수 어떠신가요? 연패를 하는 게 막 익숙한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연패를 하면서 좀 멘탈도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3연패를 끝으로 연패 끊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패 기간 동안 뭐 길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좀 팀원들끼리 얘기를 했고 멘탈 케어를 좀 하셨을까요, 로키 선수? 저희 팀이 되게 팀 분위기가 좋다 생각하고 3연패에서 좀 암울한 분위기였긴 했지만 그 기점을 분기점 삼아서 네. 이제 앞으로 더 연승할 길만 남았으니까 네. 더 으쌰으쌰했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이 체급의 하나생명 e스포츠 멘탈도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1세트도 패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선수? 1세트 끝나고요? 네네. 1세트 끝나고는 저희가 경기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음판 뱀피 위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 2세트에서는 로키 선수 탈리아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 분위기 상대도 정말 강팀답게 만만치 않은 저력을 뽐냈는데요. 세 번째 용싸움에서 이 더블킬을 또 해내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얘기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상대가 용 버스트를 안 해가지고 제 궁으로 먼저 끊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상대가 빨리는 거 위주로 잡으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때 혹시 본인 판단으로도 아니면은 서로 막 이렇게 막 오더가 주고 받았나요? 서로 막 오더도 주고 받았는데 네. 궁 끝자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전체적으로 이 하나생명 e스포츠가 한타력에 있어서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 한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바론 한타 쪽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데 먼저 이제 바론을 치던 KT를 2주 궁으로 확인을 하시고 굉장히 신경전 있다가 뭐 이런 장면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때 물렸지만 시간을 오래 끄셨어요. 그때 어떤 생각 드셨나요? 상대가 저한테 모든 스킬을 다 써가지고 많이 빨린 것도 맞고 저희 팀이 이제 프리딜 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믿고 있었군요. 네. 네. 뭐 루로 선수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물린지는 좀 늦게 알았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일단 살리러 가는 도중에 저희가 싸움 각이 이쁘다고 다 얘기해줘서 그때 네, 이겼다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루로 선수 또 저렇게 뒤에서 솔킬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또 멋진 한타를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세트에서요. 그런데 애쉬가 살았는데 스몰더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루로 선수? 저희도 애쉬를 가져갈 거라고 KT 쪽에서 애쉬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쉬를 안 가져가고 세나를 픽한 거 보고 피어니스 드래프트라 보니까 노틸러스가 없어서 네. 노틸러스 없으니까 스몰더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어필해서 한 것 같아요. 와, 본인이 직접 어필을 하셨군요. 네, 제가 스몰더를 좀 많이 좋아해서. 이야, 그 스몰더 오늘 정말 대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오라 꺼낸 것도 굉장히 멋졌는데 피오라도 혹시 그러면은 루스트 선수의 개인적인 의견일까요? 그냥 상대의 픽 카밀을 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3일 했을 때 저희 루스터 선수가 피오라 되게 자신있다고 해서 미리 좀 얘기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뱀픽에 있어서도 선수들의 의견도 들어가고 감독 코치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멋진 또 이렇게 뱀픽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 로키 선수의 유충 싸움에서의 나이스 토스로 좀 이 하나생명 e스포츠가 기분 좋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장면 기억하실까요? 네. 네,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상대 유충 치고 있는데 볼리베어가 노플이라고 콜이 나와가지고 바로 걸어서 좋은 장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나이스토스 빠르게 좀 결단을 내려주면서 굉장히 팽팽한 싸움에 좀 활기를 더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스몰더는 뭐 무럭무럭 잘 크고 있었고 뭐 로키 선수도 집 가는 척하다가 또 그리즐리 선수 불러가지고 또 킬도 내시고요. 그때는 어떤 얘기 하셨나요? 아웃솔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토스가 봤는데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 상대가 4용 먹으려고 할 때 싸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선수분들은 게임이 끝날 걸 예상하셨나요, 로키 선수? 솔직히 말하면 끝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콜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믿고 미드 갔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루어 선수가 정말 잘 커서 이때 또 루어 선수만을 지켜준 팀원들께 진짜 고맙다고 해야 될 정도로 다 쓸어 담았잖아요, 루어 선수. 어떠셨나요? 네, 저희 팀이 되게 한타를 잘하고 이제 저희 팀들도 제가 좀 어필을 많이 하면 되게 저를 잘 지켜주면서 보좌 잘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우트 선수가 되게 제 말을 좀 많이 귀 기울여주고 잘 옆에서 도와줘서 편하게 딜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우트 선수한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솔이 형 항상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이제 제가 좀 게임적으로 귀찮게 많이 하는데 저 엄마처럼 잘 받아줘서 고마워.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어 선수 스몰더의 엄마는 바우트 선수였군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멋진 장면들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연패를 꺼내낸 하나생명 e스포츠 정말 팬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루키 선수도 특히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늦은 시간인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패인데도 끊임없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감사드리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기 이제 루어 선수도 이제 다음 상대가 DRX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각오 부탁드릴게요. DRX도 최근에 연승을 해서 순위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좀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준비 잘 해서 저희가 연승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승리를 거둔 하나생명 e스포츠 POG 선수분들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시 정말 뜨거운 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내일 경기가 지나면 순위표는 어떻게 또 변동이 돼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경기도 많은 시청과 직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희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RX가 살아났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DRX 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디플러스기와 또 광동프릭스를 상대로 2대0 압승을 거두면서 네. 역시 디플러스기와 대단한 전력을 가진 팀이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KT의 하나생명 쉽게 갈 수 없는 매치다 싶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생명이 풀세트 접전 끝에 2대1로 KT를 제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신승을 거뒀죠. 그렇죠. 혹시나 오늘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살짝 예측을 했었는데 네. 하나생명이 그럼 또 안 되죠. 3등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체류는 이런 재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순위를 정리해드리면요. 와, 뒷플러스케는 5승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세트 빼고는 그냥 햇단이 2대0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기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T1 e스포츠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요. 나 왜 다음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게 되면 공동 1등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T1의 경기 기대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KT가 이제 공동 1등 세팀이었었는데 3위로 내려앉게 됐고요. BNK 또한 슬슬 계속해서 폼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젠지 그리고 농심 광동까지 해서 순위가 약간 좀 걱정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순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기 예고해드릴 텐데요. 네, 여기도 1위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는 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BNK POX 유스 대 T1의 경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BNK 유스가 최근에 또 KT를 잡아낸 그런 분위기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T1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일은 네 육광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꽉 채우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젠지와 농심도 1승밖에 없는 팀들이긴 합니다만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농심도 미아에 합류하면서 좀 더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었고 첫 승식으로 한 대다가 지난 경기도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이길 뻔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매치도 3세트까지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전 스프링에 비해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해서 능력을 좀 키운 것이 이번 시즌에 확실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된 오늘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한 저희가 3주차 오니까요. 확실히 또 순위 배치가 워낙 중요한 그런 경기들이 이번 또 코스트리밍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변의 2주차. 그렇죠. 저희가 오늘 경기 준비하기 전에 관전 포인트로 짚어드렸었는데 네. 3주차에도 이변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네. 뭐 피어리스 드래프트 방식도 그렇고 네. 이번 서머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경기 오늘 3세트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을 정도의 마지막 상황이었었는데요. 내일에 있을 경기 챌린저스 또한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동준 선반응 진행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